자, 중3 구미중 도성주 미대행 교재 4단원 대화파트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오늘 본문 아마 시작 부분까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죠? 네. 자, 뭐 배웠어요? 대화파트에서 중요한 게. 문법 말고 뭐 어떤 표현이었습니까? 궁금한 걸 공손하게 물어야 되니까 그래서 간접 의문문 맞습니까? 그래서 설명을 요청하는 거 맞습니까? 오케이, 설명 좀 해줘. explain이란 단어가 가장 주요했었고요. 그에 바꿔 쓸 수 있는 것들. 자, 그래서 일단 빈칸부터 쭉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이든과 유리에 대화입니다. 일단 제이든이 뭐래요? I wonder where that music is coming from.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첫 문자부터 뭐 중요한 부분이 있죠. Do you hear that? I wonder where that music is coming from. 이라는 거. 됐습니까? 오케이. 그랬더니 유리가 뭐래요? I think it's coming from over there. Do you want to go and check it out? 됐습니까? I think it's coming from over there. Do you want to go and check it out? 에서는 뭐 여기하고 있습니까? Do you want to go? 뭐 do you want 대신에 쓸 수 있는 표현이라든지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check it out, 뭐 it의 위치라든지 됐습니까? Check out과 관련해서 그리고 it 자체에 대해서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제이든이 뭐래요? Yes, I love that strong beat. I love that strong beat. Is that traditional Korean music? Traditional. 되겠죠. I love that strong beat. Is it traditional Korean music? 여기서는 that에 대한 얘기 할 거고, it에 대한 얘기 할 거고, 뭐, 그 다음에 여기에 어순에 대한 얘기 하겠죠. 됐습니까? Korean, 아, traditional도 어떤 시고, Korean도 어떤 시인데,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부분 가보겠습니다. 유리가, yes, it's called 농악. Kind of, it's a sort of community band music. It's a kind of. It's a sort of. It's a genre of.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는 뭐 it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is cold에 대한 얘기, 뭐 it에 대한 얘기, 잠시만요. 그 다음에 a kind의 다양한 뜻. 여보세요? 오케이. 그래서 뭐 community라는 단어 나오죠. It's a kind of community band music이고요. 오케이. 계속해서 제이든이 거기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뭐래요? 농악? Could you explain a little bit more about it? 그래서 뭐 여기서는 바로 보이는 게 Could you explain 이라는 표현. 뭐 그 외에도 a little bit 바꿔 쓸 수 있는 거, 뭐 it에 대한 얘기 할 거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부분 유리가 그래서 It's traditionally used to cheer up farmers and wish for a good harvest 하면 되겠죠. Used to cheer up farmers and wish for a good harvest. 자, 뭐 출제 가능성이 매우 높은 문장입니다. 일단 눈에 띄는 게 이시고요. 그 다음에 traditionally가 보여요. 그러니까 it's traditionally used to. 그 다음에 또 얘도 보입니다. 이게 뭔 얘기 했었죠? used to에 대해서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cheer up이 무슨 동사니까 farmers의 위치에 대한 얘기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wish가 왜 이 형태냐라는 거 됐습니까?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 harvest 같은 단어도 나옵니다. 추수 됐습니까? good harvest 하면 뭐 풍년이 될 수 있겠죠. It's traditionally used to cheer up farmers and wish for a good harvest. 유리가 뭔가를 설명하는 글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제이든이 I see. Look, some people are dancing to the rhythm. 됐습니까? Look, some people are dancing to the rhythm. 자, 리듬이 저 앞에 뭔가 비슷한 말이 나왔었어요. 됐습니까? 리듬. 좀 더운가요? 틀까요? 니 맘대로 하세요?
오케이. 그 다음에 뭐뭐에 맞춰 춤추다 할 때 전치사 dance to 됐습니까? Some people are dancing to the look. Some people are dancing to the rhythm. 오케이. 그랬더니 유리가 yes, that's a big part of 농악 dancing together completes the music. 됐습니까? 그래서 뭐 대세에 대한 얘기 할 거고 빅이 반대말이나 또는 같은 말이 뭐냐라는 거. 그 다음에 뭐 연달아 댄싱이 나오네 뭐 이런 것들 뭐 이 댄싱과 이 댄싱 뭐 여러분들 뭐 충분히 구분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왜 complete 뒤에 이런 게 붙어 있냐라는 거. Dancing together completes the music. 그 다음에 complete의 품사에 대한 얘기도 하겠죠. complete의 품사 됐습니까? 오케이. 그랬더니 제이든이 Let's join them. 댐에 대해서 댐이 뭘 가리키고 있느냐 영어로 어떻게 풀어서 표현할 수 있는가. 오케이. 그래서 유리가 sure why not 됐습니까? why not은 뭔가 줄여놓은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원래대로 했으면 원래 문장으로 표현했으면 어떻게 될까 이런 것들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번엔 전체적인 거 먼저 볼까? 아, 돋보기 드려보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제이든이 Do you hear that?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that을 보고는 뭐라 그래요? 문법적으로 아니 몇 번째 배운 거예요? 첫 번째 배운 지시 대명사죠. 됐습니까? 그래서 저것이죠. 저것. 오케이. 뭐 그 뒤에 내용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 보건데 that sound겠죠. 또는 뭐 that music일 수도 있고 Do you hear that music? Do you hear that sound? 그런 다음에 이제 I wonder where that music is coming from. 선생님이 여기에 대해서 하는 거는 일단 이 과의 주요한 것인 뭐 공손하게 질문하기죠. 질문하기 됐습니까? 그럼 공손하게 묻기니까 그래서 I wonder라는 이 주절 뒤에 있는 where that music is coming from. That music 안만 길어봤자 이시고 그래서 간단하게 표현하면 where it is coming from 이라는 문법적으로 뭐라고 부른다? 문문 됐습니까? 그래서 이 is의 위치가 절대로 where is that music coming from 이라고 되어 있으면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I wonder where is that music coming from 할 것 같지만 절대로 안 돼요. where is it이 아니고 반드시 어떤 어순이 되어야 된다? where it is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that에 대해서 한번 한마디 하자면 이번에는 뭐 거의 1번하고 똑같이 배운 지시 형용사죠. 저 음악 그러니까 생략할 수 공통점 둘 다 생략할 수 없다. Do you hear? 이렇게 안 하죠. 그 다음에 what, where music is coming from이 아니고 where the music 전부 다 생략할 수 없는 겉만 드는 대시거나 목적격 관계대명사 대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지만 이렇게 손가락질하거나 뭔가 지시하는 느낌에 대해서는 대명사든 형용사든 생략할 수가 없다. Where it is coming from? 됐습니까? 오케이. 그랬더니 유리가 I think 완벽한 문장 겉 만든 대시 목적어라서 생략됐고요. 그 다음에 it에 대한 얘기하면 that music을 잡아온 됐습니까? 그렇다면 여기에 that으로 바꿔 쓸 수 있죠. That is coming from. I think that's coming from. 됐습니까? Over there. 난 그것이 저 음악이 that music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비인칭 주어라든지 또는 가주어가 아니기 때문에 붙박이 it이 아니고 that으로 바꿨어도 의미 전달이 상관없습니다. I think that's coming from over there. That music is coming from over there. It's coming from over there. 모두 가능하다. 오케이. 저기서 들리는 것 같아. 이랬고요. 그 다음에 뭐 원하는 거 묶이죠. Do you want to go and check it out? 뭐 가서 한번 그거 확인해보고 싶니?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it에 대한 얘기를 해보면 이거는 뭐 일단 that이 되는지 안 되는지 물어보면 그렇죠. 되죠. 마찬가지 이 it하고 이 it하고 일단 기능적으로는 똑같은 인칭 대명사죠. 인칭 근데 가리키는 건 조금 달라요. 됐습니까? 그래서 조금 다른데 뭐 그 비슷한 부분은 둘 다 속에 that music이죠. That music. I think that music is coming from over there. Do you want to go and check that out은 얘는 이제 의미적으로 뭘 가리키고 있느냐? 얘는 영어로 풀면 whether it's coming from over there 되신 것 같네요.
그쵸? Whether it's coming from over there. Whether it's coming from over there는 뭔 뜻이야? 그것이 저기에서 들려오는지 아닌지를 한번 뭐 해보자? 확인해보자. 저기서 들리는 소리가 맞는지 한번 확인해보자 라는 뜻입니다. 어쨌든 대수로 교체도 가능하다. 인칭대명사다. Check that out. 됐습니까? 그래서 그 음악이 저기서 들리는지 아닌지 한번 확인해보기를 원하니 라는 의미입니다. 됐습니까? 저기서 들리는 음악 소리가 맞는지 한번 확인해보자. Do you want to go? 가서 저기서 들리는 음악이 맞는지 아닌지 한번 확인해보고 싶니? 라는 뜻이에요. 됐습니까? 그것을 확인해보고 싶니? 간단하게 표현했고요. 그 다음에 Yes, I love that strong beat 해서 that을 보고는 뭐라 그래요? 몇 번째 배운 that이야? 그렇죠. 첫 번째 배운 that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도 또 뭐다? 지시, 형용사. 그래서 나는 사랑한다. 저 강력한 비트를. 난 저런 강한 비트를 좋아해. 됐습니까? 그래서 저 앞에 나왔던 that music하고 똑같은 that beat입니다. That music, that beat. 네, 저 음악, 저 비트. 됐습니까? 그래서 생략할 수 없죠. 마찬가지로. I love 저러한 strong beat를 사랑해. 됐습니까? 그 다음에 Is it traditional Korean music에서 it에 대한 얘기는 일단 that으로 바꿔 쓸 수 있죠. 그 말은 뭔가 대신 왔는 인칭 대명사란 말이고 뭐 대신 왔어요? That music 대신 왔죠. Is that music traditional Korean music? 말이죠. 저 음악은 전통적인 한국의 음악이니? 됐습니까? 그래서 that으로 바꿔 쓸 수 있고 뭘 데리고 왔다? That music을 데리고 왔다. I love that strong beat. 난 저러한 강한 비트를 좋아하고 Is that music traditional Korean music? 저것은 전통적인 한국의 음악이니 됐습니까? 자 여기에 traditional Korean music에서는 뭐 주의? 어순주의. 뭐라고 하면 안 된다? Korean traditional music 하면 안 돼요. 됐습니까? 자 뭐 이거를 설명하자 그러면 뭐 색깔 형용사, 종류 형용사, 뭐 출신 형용사 뭐 이렇게 형용사도 종류가 있거든요. 뭐 그거는 뭐 이렇게 뭐 앞글자만 따서 형용사가 여러 개 있을 때 부사가 여러 개 있을 때는 순서가 뭐라 그랬더라? 장방시이라 그랬죠. 장방시, 장소, 방법, 시간, 이유 순서대로 논다 있고 형용사도 그와 비슷한 게 있는데 형용사는 종류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걸 외우라고 권장은 안 하겠습니다. 그건 차차 서서히 저절로 익혀지면 되는 거고요. 여기서는 traditional Korean music이라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Yes, it's called 농아. 계속해서 it은 that으로 바꿔 쓸 수 있는 that music을 잡아왔습니다. 됐습니까? 인칭 대명사. 저 음악은 그래서 요 부분을 보고 뭐라 그런다? 수동태라 그러죠. 그렇죠? 저 음악이 부르는 거야? 불리는 거야? 불리는 거. 그렇죠?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 by Koreans가 생략됐죠. 됐습니까? 저 음악은 불려. 뭐라고 불려? 농악이라고 불려. 누구에 의해서? 한국인들에 의해서. It's called 농악 by Koreans. 한국 전통 음악인데 당연히 누구에 의해서 농악이라고 불리겠습니까? 한국 사람들에 의해서 불리겠죠? 그래서 굳이 말할 필요 없으니까 행위자를 by 플러스 목적격을 뭐 했다? 생략했다. 그럼 능동태로 바꾸면 자 이게 전달하는 내용이 뭐예요? 팩트죠? 그래서 누가다? Koreans가 콜한다. 무엇을? It을 뭐라고? 농악. Koreans call it 농악. 몇 형식? 다 형식. Okay, so it is 농악. 몇 형식? 형식. Call AB죠. Call AB. Koreans call it 농악. So it is 농악. 됐습니까? It's called 농악. 그것은 농악이라고 불려요. That music을 잡아온 it이고요. That으로 바꿔 쓸 수 있는 계속해서 인칭대명사. That's called 농악. 계속해서 that music을 계속 잡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that으로 바꿔 쓸 수 있는 계속해서 인칭대명사 that is a kind of community band music 됐습니까? that music은 그러니까 that music에 대해서 지금 두 가지 정보를 주고 있는 거야. 됐습니까? 저러한 장르의 음악은 한국인들이 뭐라고 부르고 농악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community band music의 한 종류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a kind of community band music을 뭐라고 해석하면 돼? 일종의 공동사회 밴드 음악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거는 그러니까 뭐 판소리 이런 것들은 어때요? 혼자는 아니죠. 둘이 하죠. 그렇죠. 누구하고 누구? 창을 하는 사람과 고수하고, 그렇죠. 둘이 하죠. 그럼 커뮤니티 밴드라고 할 수가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커뮤니티 밴드 뮤직이니까 어떤 전문적인 사람인 거야, 아닌 거야. 그렇죠. 아마추어들이죠.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그냥 자기들끼리 시간 날 때 연습하거나 해서 결성한 밴드죠. 그래서 뭐라고 부른다? 커뮤니티 밴드 뮤직. 됐습니까? 일종의 어떤 지역 사회에서 밴드를 결성해서 만든 음악이야. 됐습니까? 오케이. It's a community band music이야. 오케이. 그랬더니 이제 제이든이 어떤 정보를 듣고, 됐습니까? 제이든 이름만 들어봐도 외국 사람이죠. 네. 그래서 농악이 생소하겠죠. Get used to 하겠어. Used to 하지 않겠어. 그렇죠. Jaden isn't, wasn't가 낫겠네. Wasn't used to 농악. 됐습니까? 네. 익숙하지가 않죠. 그래서 또 뭐를 요구하고 있다? 추가적인 설명을 요구하고 있죠. 됐습니까? 그래서 설명해 줄 수 있겠니? A little bit more about 농악. 그렇죠. 됐습니까? 이번에 it은 드디어 농악을 잡아왔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that으로 바꿔 쓸 수 있겠죠. 계속해서 인칭 대명사니까. More about that? Could you explain a little bit more about that? More about 농악? 농악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해 줄 수 있겠니? 바꿔 쓸 수 있는 거 해야 될 게 얘하고 뭐 요런 것들이죠. 됐습니까? 앞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다루고 있으니까.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a little bit 대신 쓸 수 있는 건 물론 a little이나 a bit도 됩니다. A bit more, a little more도 되고 S로 시작하는 뭐 가르쳐 드렸는데요? 그렇죠. Slightly. Could you explain slightly more about it? 약간만 더, 조금만 더. 만약에 이거에 반대되는 거 훨씬 더 많이겠죠. 훨씬 더 많이 설명해 줄 수 있겠니? 그럼 얘 지금 a little bit의 반대말은 뭐가 되는 거예요? A lot. A lot. 네 개 더 해야지. Far. Far more. A lot more. Still more, even more, much more. 됐습니까? 그래서 지금 much의 반대말로 쓰였습니다. 됐습니까? 훨씬 더 많이, much more, 살짝만 더, a little bit more. 조금만 더 설명해 줄 수 있겠어? 조금만 더 설명해 줬으면 내가 알아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됐습니까? 그래서 몇 가지 정보론 부족하다? 두 가지 정보론 부족하다. 됐습니까? 아니, 뭐 사실은 뭐 세 가지 정보라고 할 수 있겠네. 그렇죠? 일단 제이든이 Is it traditional Korean music? 이라고 물었는데 걷다 대고 뭐라 그래요? Yes, it is traditional Korean music 이라고 했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들리는 음악의 첫 번째 정보는 전통적인 한국 음악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정보는 그 음악의 이름은 농악이다. 농악은 누구에 의해서 연주한다? 커뮤니티 밴드에 의해서 연주되는 뮤직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힘내라 힘. 됐습니까? 자, 근데 이걸로 부족해서 Could you explain a little bit more about it? 했습니다. 자, 그래서 유리가 It's traditionally used to cheer up farmers and wish for a good harvest. 됐습니까? 계속해서 이 녀석은 대수로 바꿔 쓸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있죠. 계속해서 인칭 대명사 지금 가주어라든지 뭐 또는 비인칭 주어는 한 번도 안 나오고 있어요. 계속해서 뭔가를 가리키고 있고 계속해서 농악. Could you explain a little bit more about 농악? 농악이 traditionally used. 됐습니까? 자, 여기에 traditionally가 와야 되는 이유는 끊어읽기 하면 요렇게 될 거고. 됐습니까? It is traditionally used의 뜻이 뭐예요? 농악은 전통적으로 이용된다, 사용된다라는 뜻이죠. 됐습니까? 전통 어찌 사용되다. 얘가 하는 이 얘가 traditionally가 하는 이 일이 사용되는이라는 형용사를 꾸며 주려면 형용사 꾸며 주는 건 어떤이야? 어찌 어떤이야? 어찌였다. 그래서 부사의 형태를 써야 된다는 거. 이 자리에 traditional 오면 안 돼. 네. 저 앞에 여기는 당연히 전통적인 음악, 뮤직이란 명사를 꾸며 주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두 개의 형용사가 뮤직을 꾸며주고 있는 거야. 어떤 음악, 전통적인 음악, 어떤 음악, 한국의 음악. 근데 얘는 어찌 사용된다? 전통적으로 사용된다. 근데 나는 이 문장의 시제에 대해서 좀
반대세. 저 지금 여기에 지금 전통적으로 사용된다라는 표현이 무슨 시제로 되어 있어? 현재시제. 근데 현재 시제보다는 뭐가 좀 더 어울려? 과거시제. 어? 지금은 사용 안 되나요? 아직도 완료시제. 잠시만요. 아, 오케이. 자, 그래서 어찌 시에 traditionally 갖고 와야 된다는 거 됐습니까? 그래서 네. 농악이 이제 traditional, 그리고 이제 내가 그 시제가 불만이라는데, 그래서 여러분도 얘기했듯이 무슨 시제가 좋겠어? 현재 완료가 좋겠죠. 그렇죠? 그냥 it's traditionally used 보다는 그 시제를 선택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표현하는 게 좋겠다? It has... 일단 traditionally 나중에 놓고. It has been used. 그렇죠. It has been used. 됐습니까? 그것이 과거부터 지금까지 이용되어져 왔다. It has been used. 그럼 it has been 어찌 used? Traditionally used. 이런 식으로 넣어주면 되겠죠. It has been traditionally used. 그것은 전통적으로 이용되어져 왔습니다. 됐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시제를 표현하는 게 바로 이 부분과, 그리고 이 부분이 시제가 아니고 미안합니다. 동사의 덩어리를 구성한 부분이 이 부분이고, 그래서 일단 얘를 빼고 생각하세요. 얘를 빼고 나는 뭐이며 뭐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나는 뭐이며 현재 완료이며 has 플러스 pp니까, 그 다음에 be 플러스 pp니까 나는 뭐이기도 하다? 됐습니까? have been pp, has been pp 됐습니까? It has been, it has been traditionally used. 그 다음에 여기에 to cheer up 이렇게 살펴봐야죠. 일단 셋 중 뭐고? 부사적이죠. 그렇죠? 그러면 그 중에서도 넷 중에서 뭐예요 그러면? 의도. 의도죠. 부사적이고 의도니까 in order to, 그렇죠. In order to cheer up farmers. 됐습니까? 네. 자, cheer up에 대한 자세한 얘기 하기 전에 wish로 바로 가겠습니다. wish는 왜 이꼬라지예요? 그렇죠. 여기에 뭘 넣어도 상관없다. to를 넣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의도가 두 가지란 말이야. 됐습니까? 그것이 이용, 전통적으로 이용되어 온 의도가 첫 번째 cheer up 하기 위하여, 두 번째 뭐 하기 위해서? to wish 하기 위하여. 됐습니까? 소망을 빌기 위해, 소원을 빌기 위해서 또 흥을 돋구기 위한 두 가지 의도로 농악이 전통적으로 사용되어져 왔다. 됐습니까? 자, 그리고 농악은 음악이니까 used 보다는 음악이 뭐 되어집니까? 연주되어지니까, 그렇죠. played도 괜찮겠죠. 됐습니까? It has been traditionally played. 그것은 전통적으로 연주되어져 왔습니다. 뭐 의미적인 얘기고요. 됐습니까? 자, 어쨌든 얘가 be used to를 만족시키지만 이게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가 뭐뭐에게 익숙해져 있다가 아니죠. 네. 그러니까 절대로 여기에 ing형 오면 안 됩니다. 됐습니까? 뭐뭐 하는데 익숙해져 있다라는 수고도 있었죠. Be used to doing. 기억나십니까? 네. 그때의 to는 뭐의 to라서? 전치사의 to라서. 됐습니까? 그래서 뒤에 명사가 온다 했었어요. 조동사는 there used to be a lake here. 여기에 옛날에 호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 됐습니까? 그때는 used 앞에 be가 못 옵니다. He is can swim 본 적 있어요? 아니요. 없잖아요. 그쵸? 조동사 앞에 비동사를 왜 씁니까? 됐습니까? 네. used to. 그리고 조동사 뒤에는 동사에? 아니요. 원형. 그래서 있었는데 지금 없다라는 표현이 뭐였어? There used to be. 됐습니까? There used to be. 있었는데 지금 없다. used to에 대해서 내가 세 개 얘기했어. 됐습니까? 조동사 used to, 있었는데 지금은 없다. 그 다음에 지금처럼 뭐뭐하기 위하여 어떤 사물이 이용되어진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 얘기했던 건 뭐뭐하는 것에게 익숙해져 있다. Be used to doing. I am used to 뭐 아까 I am used to riding a bike? 아, 재미없네. 됐습니까? 난 자전거 타는데 익숙해.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치어럽으로 돌아가면 치어럽이 무슨 동사니까? 이어 동사니까 farmers를 안 만들어봤자 댐으로 했다면 반드시 cheer them up 해야 되겠죠. 근데 얘를 댐을 할 수가 없죠. 처음 얘기하는 건데. 됐습니까? 오케이. 어쨌든 farmers의 위치는 여기도 되고 여기도 된다라는 거 얘는. 됐습니까? cheer farmers up.
농부들의 흥을 돋구기 위해서, cheer up 해주기 위하여 사용되었고, 그리고 또 뭐 하기 위하여 사용됐다? wish 하기 위하여. 무엇을 wish 하기 위하여? a good harvest. 됐습니까? 풍년을. 자, 그 다음에 wish는 목적어로 가지고 싶으면 얘는 자동사이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다? for. 됐습니까? 전사 for가 필요하다. wish for. wish for. 무엇 무엇을 소망하다 할 땐 wish a good harvest가 아니고, 누구누구를 기다리다, wait for 하듯이, 무엇 무엇을 소망하다, wish for. 전치사가 필요합니다. 뭐, I see 나왔으니까, 유리의 설명을 듣고 알겠다는 얘기고요. Look, some people are dancing to the rhythm. 몇몇 사람들이, 그래서 둘 중 뭐? 현재 분사죠. 춤추는 중이다. 현재 진행형 만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리듬에 맞춰 할 때 뭐 더 리듬? To the rhythm. Dance to 라는 거 알아주세요. 무엇 무엇을 소망하다? Wish for. 음악에 무엇 무엇에 맞춰 춤추다? Dance to. 전치사가 필요한 표현들. 그 다음에 the rhythm 대신에 쓸 수 있는 게 the beat겠죠. 비슷한 뜻이죠. beat가 모여서 뭐를 형성합니까? 리듬을 형성하죠. 됐습니까? 이런 걸 보고 비트라 그러고, 얘가 주는 느낌을 보고는 리듬이라고 하는 거죠. 비트가 보여서 리듬이 구성되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리듬에 맞춰 춤추고 있는 중이다. 스트롱 비트에 맞춰서 춤추고 있다는 얘기죠. 뭐 농악 뭐 들어봐서 알잖아요. 그렇죠? 됐습니까? 오케이. 뭐 몇 가지 악기가 보통 많이 사용되나요? 일단 뭐 기억 뭐 생각나는 거 아무거나 얘기해 보세요. 보통 농악을 뭐 면물놀이라 그래요. 사물놀이라고 하잖아. 네. 그쵸? 그러니까 네 가지 필요하겠죠. 뭐 장구, 북, 꽹가리, 징. 됐습니까? 이런 것들. 그 다음 상모 돌리는 사람 있고 뭐 그렇죠. 됐습니까? 예. 물론 못 봤나요? 봤습니까? 오케이. 아 유치원 때. Yes, that's a big part of 농악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that에 대한 얘기. 그렇죠. Dancing to the rhythm을 잡아왔는데 뭐가 돼갖고 잡아온 거야? 동 명사가 돼서 잡혀왔죠. 똑같이 집어넣을 수 있는데 Dancing to the rhythm is a big part of 농악. 됐습니까? 그래서 리듬에 맞춰서 춤추는 것은 여기 big의 뜻은 뭐예요? 큰 부분이다? 어 물론. 그러면 반대말은 small인가요? 오케이. 그래서 얘 지금 바꿔 쓸 수 있는 게 이 big이 뭐의 뜻으로 왔다? 그렇죠. 같은 말이 large다 아니다? 아니란 말이죠. 중요한 부분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음악 Dancing to the rhythm is a big part. Important is an important part of 농악. 됐습니까? 그래서 춤을 추는 것이 농악을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dancing together complete. 그래서 이번에 얘는 당연히 뭘 거고? 동명사일 거고. 함께 어울려 춤추는 것. 한번 길어봤자? 그러니까 여기에 뭐 들어가 있다? does가 들어가 있죠. 완성시킨다. dancing together complete. it complete. 그것이 완성시킨다. 그러니까 뭐만으로 완성되는 게 아니다. music만으로만 되는 게 아니다. 됐습니까? 뮤직과 뭐가 함께 그냥 춤도 아니고요. 그래서 혼자 막 춤추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어디 사람들이 모두 어울려서 커뮤니티 사람들이 모두 모여서 됐습니까? dancing together 하는 것이 complete the music. 됐습니까? the music은 다른 말로 하면 n으로 시작하는 complete 농악. 뭐였어요? 됐습니까? 농악을 완성시킨다. 됐습니까? 음악과 함께 어울려 추는 춤이 농악을 완성시킨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농악 같은 거는 이제 뭐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잘 차려놓은 무대 위에 뭐 농악하는 사람도 올라가서 자기들끼리 막 연주하면 별로 재미가 없어. 됐습니까? 무대보다는 어떤 장소가 어울려? 마당 같은 장소가 어울리죠. 그쵸? 뭔가 이 단차가 있어야 되겠어? 단차가 없어야 되겠어? 단차가 없어서 주변에 구경하는 사람들이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는 이러한 저 뭔가가 없어야, 장애물이 없어야 되겠죠. 됐습니까? 참여가 묘미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let's join them. 뭐하는 표현이고 제안하는 표현. 됐습니까? 함께 하자라고 제안하는 표현이죠. 됐습니까? Let's join them. 자, 그래서 them에 대해서 풀어보면 일단 의미로 얘기하면 뭐예요? 리듬에 맞춰 춤추는? 그렇죠. 그래서 리듬에 맞춰 춤추는 사람과 우리 한번 같이 해보자, 어울려보자 이 말이죠. 네. 됐습니까? 우리도 어울려서 춤추자라는 얘기죠. 됐습니까? 우리 같이 농악을 연주하자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얘를 이제 영어로 만들면 Let's join people dancing to the rhythm. 됐습니까? 근데 꾸미는 말이 있으면 당연히 여기 뭐가 있어야 되겠어? The people이 돼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let's join the people dancing to the rhythm. 됐습니까? People이 댄스를 하는 거야? 댄스를 당하는 거야? 댄스를 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 뭔 일이 난 거다? Who are. 됐습니까? Let's join the people who are dancing to the rhythm. 몇과 문법? 3과 문법. 됐습니까? 그를 지켜보고 있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people watching him. 됐습니까? People dancing to the rhythm. 분사의 명사 수식이었죠. Let's join the people dancing to the rhythm. 됐습니까? 했더니 유리가 sure, why not? 이러고 있죠. 됐습니까? 그래서 why not은 풀면 그렇죠. Why don't we join them을 줄여놓은 거죠. Why don't we join them? 됐습니까? 뭐하기? 같이 하자고 제안하기. 얘랑 똑같은 말이네요. 됐습니까? Okay. Let's join them. Why don't we join them? How? Joining them. 뭐 잘 알죠? 됐습니까? Okay.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뭐 이 정도 돋보기로 들여다봤으면 뭐 빵꾸 나겠네요. 됐습니까? 됐죠? 그래서 뭐 쭉 다시 한번 더 정리해보고 특히 중요한 부분 일단 I wonder where that music is coming from 이거의 주요 표현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from 뒤에 만약에 물음표라면 똑같은 표현을 여기에 물음표로 하고 싶다면 그렇죠. Can I ask you where that music is coming from? Can you tell me? 이런 것도 가능하죠. 됐습니까? I want to know도 가능하고요. 그때는 마침표겠지만 I want to know. 나 알고 싶어. Where that music is coming from? 됐습니까? 오케이. 그런 것들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직접 물을 수 만약에 여기에 물음표라면 또 다른 방법은 Do you hear that? Where is that music coming from? 이라고 어찌 물을 수도 있다? 직접 물을 수도 있겠죠. Where is that music coming from? 그러니까 I wonder라는 이런 주절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여러분들 막 열심히 이것만 막 쳐다보고 외웠어. 얘는 쳐다보지도 않고 학교 선생님이 얘를 없애고 여기 물음표했어. 그럼 어쩔래? 됐습니까? 그래서 잘 보세요. 됐습니까? 직접 의문인지 간접 의문인지 Do you hear that? Where is that music coming from? I think that music is coming from over there. Do you want to 뭐 check it out 이라는 여기 보면 뭐 이어 동사가 두 번 나오는데 뭐하고 뭐가 나왔어요? check it out 하고 cheer them up 나왔죠. cheer up, check out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대시 여러 번 나왔어요. I love that strong beat. 난 저러한 강한 비트를 좋아해. Is that music traditional Korean music? 어순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수동태 나옵니다. 불린다. 농악이라고. 농악 is a kind of community band music. 예, 추가 요청. Could you explain? I want to know more about it. 난 더 알고 싶어.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쭉 나옵니다. 뭐 그것은 이용되어진다. 두 가지 의도로. To cheer up farmers and to wish for a good harvest.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춤추고 있고 그게 중요한 부분이고 그걸로 인해서 농악이 완성되고 자 내용 파악 처럼 되고 있네. 자 그래서 일단 제이드는 외국 사람이니까 농악에 대해서 모르겠죠. 유리는 이름만 봐도 한국 사람 농악에 대해서 알 거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가 뭐 어디선가 실외인 것 같은데 음악 소리가 막 들리니까 제이든이 몰라가지고 뭐냐 그랬더니 유리가 저기서 들린 것 같고 확인해보자고 했고 그 다음에 제이든은 뭐가 마음에 든다? 농악이 가지고 있는 스트롱 비트가 마음에 들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자기가 추측하고 있는 거 전통적인 한국 음악이냐고 했더니 자 여기 농악에 대한 정보가 쭉 나오면 지금부터 일단 농악은 트래디셔널 코리안 뮤직이고 이름은 농악이고 그 다음에 뭐의 일종이다? 커뮤니티 밴드 뮤직의 일종이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더 설명해 달라고 했더니 농악이 연주되는 의도가 두 가지 있으니 뭐하기? 노동요고 그 다음에 풍년을 기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됐습니까? 어디 보고 노동요라고 하는 거야? Cheer up farmers. 됐습니까? 그런 걸 보고 노동요라 그러죠. 됐습니까? 알잖아. 중3이라 됐는데 뭐 노동요가 뭔지 모르는데 설명해 줄 필요는 없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뭐 춤추는 사람들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이 음악을 농악을 완성시키고 그 다음에 이 대화가 끝난 다음에 애들은 뭐 하고 있을 거다? 춤추고 있겠죠. 덩실덩실 됐습니까? 뭐야 한국 민속촌 가면 그 뭐 외국인들 갖고 막 막 이러면서 막걸리 한 잔씩 하고 좋다고 춤추고 있고 뭐 그런 사람들 있잖아 그치? 됐습니까? 그러고 있겠죠. 아 제이드는 막걸리는 안 마셨을 거구나. 중학생일 테니까 됐습니까? 자 그럼 이런 것들을 쭉 순서대로 기억이 납니까? 한번 막 들려 됐습니까? 너무 깁니까? 자 제일 먼저 누가 얘기하는지부터 생각해봅시다. 제이든이 말하죠. 저거 들려? 이러죠. 됐습니까? 그 궁금하대죠. 뭐가 궁금하냐면 어디서 저 음악이 오고 있는 중인지를 공손하게 물어봤죠. 준비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일단 제이든이 얘기하고요. 너 저거 들려? Do you hear that? 그렇죠. 난 궁금해. I wonder. 저 음악이 어디서 오고 있는 중인지. Music is coming from. 어순주의? 됐습니까? Where it is coming from. I wonder where the music is. 뭐 여기 뭐 대세 대한 얘기, 대세 대한 손가락질하는 놈들이다. 얘기했어요. 뭐 진정들 하시고요. 됐습니까? 그랬더니 뭐 바로 농악이다 안 그러고 내 생각에는 뭐 저서 들리는 것 같고 한번 가서 볼래? 확인해 볼래? 뭐 이러죠? 네. 됐습니까? 누가 하는 말이더라? 유리가 하는 말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의견 말하기 I think that 생략하고 it is 줄여서 it's coming from over there 됐습니까? It's coming from over there. 됐습니까? 그 다음에 너는 원하니 무엇을 to go and check it out. Do you want to go and check it out? 가서 확인해 보고 싶니? 됐습니까? 그래서 뭐 it은 that music이고요. That music is coming from over there. Do you want to go and check it out? Whether that music is coming from over there or not? 저기서 들리는 음악인지 아닌지 한번 확인해 볼까? 저기서 들리는 거 맞는지 확인해 볼까? 있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다음에 제이든이 뭐라 그러면 지가 뭘 좋아한다 그래 그쵸? 뭘 좋아하고 이제 지가 생각하는 걸 물어봅니다 그쵸? 어떤 정보를 담고 물어봤는데 거기다 대고 그 다음 문장은 시작이 뭐냐? 유리의 시작이 yes였죠 맞잖아 그래서 한 가지 정보를 알게 됐다 그랬잖아 우리가 됐습니까? 자 그래서 제이든이 지 마음에 드는 거 얘기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거 아닌지 물어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Yes I want to go and check it out 됐습니까? Yes I want to go and check it out 그 다음에 I love that strong beat I love that strong beat 됐습니까? 그 다음에 지금 물어봅니다 뭐라고? Is it traditional Korean music? 어순 됐습니까? Korean traditional music 아니야. 전통적인 한국의 음악이지. 한국의 전통적인 음악 아니야. Traditional Korean music 됐습니까? That music이고요.
그 다음에 손가락질하는 대시라 했어요. 생략할 때고 대수로 바꿔 쓸 수 있다. Is that traditional Korean music?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시작이 yes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그것은 뭐 어떤 뭐 동네에서 하는 뭐 이런 거 음악이다. 기억나시죠? 네.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이건 누가 하는 말이죠? 당연히 유리가 하는 말이죠. 그래서 그래서 불린다. Yes. It's called 농아. 됐습니까? 그것은 일종이다. It's a kind of 동네 커뮤니티 밴드 뮤직. 자, 이게 농악의 정체야. 커뮤니티 밴드 뮤직이야. 됐습니까? 어떤 지역 사회에서 하는 거야. 커뮤니티 밴드 뮤직. A kind of, a sort of. 됐습니까? 오케이. 수동태. 그 다음에 then music is called 농악 by Korean people. Koreans. Koreans call it 농악. So it is 농악. 됐습니까? 네. 수동태. 그 다음에 then music is a kind of community band music. 됐습니까? 여기 이런 설명을 듣고 제이든이 만족하지 못하죠? 네. 그렇죠? 그래서 다음 표현은 뭐 요청하기? 추가 요청하는데 뭐 살짝 더 뭐 이런 말 나오죠? 그렇죠? 설명해 줄 수 있겠니? 상대방에게 요청하는 거. 상대방한테 해줄 수 있겠니? 몇 종 세트? 4종 세트죠. 됐습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내가 하겠다. 몇 종 세트? 3종 세트죠. Can I, may I, could I? 됐습니까? 네. 오케이. 자, 그래서 다음 파트. 그래서 일단 농악. Plain. A little more about it. 됐습니까? A little more about it. 잠깐만 더 설명해 줄 수 있겠니? 됐습니까? I want to know a little bit more about it. 더 알고 싶어.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정보를 줄 건데 일단 어떤 정보부터 먼저 줬냐 하면은요. 그건 전통적으로 연주되어 원래는 이렇게 하는 게 좋은데 이렇게 해버렸어. 연주되어져 왔다 할 건데 그냥 팩트로. 됐습니까? 연주 뭐, 사용되어진다. 몇 가지 의도였더라? 두 가지 의도. 노동요의 역할, 그 다음에 뭐? 뭔가의 이거. 됐습니까? 오케이. 뭐 빠진 것 같은데? 맞나? 뭐 가보자 뭐. 오케이. 그래서 그것은 어찌 되어진답니다, 이번엔. 그래서? Used where? Cheer up farmers and wish for a good harvest. 됐습니까? Wish for a good harvest. 됐습니까? Harvest 셀 수 있어요. 됐습니까? 자, 여기서 얘기했던 농악 is traditionally used, played, 이용되어, 이용, has been traditionally used. 됐습니까? 그 다음에 where in order to cheer up, in order to wish for. 됐습니까? Farmers의 위치는 여도 된다. And wish for a good harvest. 풍년을 기한하기 위해서. 됐습니까? 자, 뭐 이 정도면 뭐 설명 충분히 들은 것 같나요? 농악에 대해서? 오케이. 그러면 이제 뭐 술 마시, 맥주 마시, 막걸리 마시, 맥주는 아니겠지. 막걸리 마시는 저기서 있죠. 그쵸? 막 이러고 있죠. 됐습니까? 야, 봐! 쟤들 저러고 있어. 됐습니까? 그 문장 맞나요? 맞을 것 같아. 그치? 됐습니까? 그래서 설명을 들고 I see the people dancing to the rhythm. Dancing to the rhythm. 됐습니까? Dance to. 음악에 맞춰 춤추는 중이야.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 여기에 다음 문장에 Dancing to the rhythm이 또 나오는데 Dancing to the rhythm이 뭘 안만 길어봤자 뭐 했는 것 같아. 그쵸? 얘가 이제 두 문장을 얘기합니다. 유리가. 됐습니까? 그래서 일단 제일 앞 문장은 뭐냐? 중요한 부분이다 라는 얘기하고 그 다음에 는 것이 그 음악을 뭐 시켜준다? 뭐 시켜준다? 완성시켜준다 라는 표현 나오죠? 네. 됐습니까? 그래서 문장이 이런 내용이죠. 됐습니까? 네, 그래서 저것이 농악의 중요한 한 부분이고 함께 춤추는 것이 그 음악을 완성시킨다. 준비됐나요? 네. Yes. Yes. The big part of 농악. 됐습니까? 뭐야? 됐습니까? That's a big part of 농악. 그 다음에 dancing together가 뭐 해준다? 무엇을 더? 뮤직을.
됐습니까? That's all. It's all. 됐습니까? 그 다음에 대시 가리키는 건 뭐였더라? Dancing to the rhythm. 됐습니까? Dancing to the rhythm. Dancing together 해야 되겠고요. Dancing together is a big part of 농악. Important part of 농악. 됐습니까? 중요한 부분이다. 그 다음에 이거 to dance 대화인데 To dance together, complete the music 대화인데 당연히 돼도 안 될 이유가 뭐 있습니까? 됐습니까? 근데 그렇게 잘 안 쓰겠죠? It completes the music to dance together. 이렇게 쓰겠죠? Together 이상하네. It completes the music to dance to the to dance together.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완성시켜준다. 자기들도 이제 완성에 참여하고 싶은 모양이죠? 그쵸. 제안하기 연달아 두 번 나오고, 한 번은 물음표 없고, 한 번은 물음표가 있어.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들과 함께 하자라. 그리고 뭐라 그래요? Let's join them. 됐습니까? 그래서 them이 뭘 가르친다 했더라? Let's join the people dancing to the rhythm. 됐습니까? Let's join the people dancing to the rhythm. 리듬에 맞춰서 춤추고 있는 people과 함께 하자. 됐습니까? 오케이. 그랬더니 뭐 오케이 한 다음에 뭐 sure 한 다음에 뭐라 그래요? Why not? Why join them? 됐습니까? 오케이. Shall we join them? How about joining them? 됐습니까? 그렇게 되어 있고요. 프로그레스 체크는 뭐 앞에 나왔던 것들 반복되고 있습니다. 기억을 한번 되살리는 거죠? 자, 워먼과 맨이 대화합니다. 워먼이 뭐래요? I wonder why there are so many cars on the road. 됐습니까? 그랬더니 lots of people are going on vacation. Going on holiday this weekend. Lots of people are going on vacation this weekend. Vacation은 English, English야? 아니면 American English야? American English죠. 그렇죠. English, English는 뭐예요? 여기 해당되는 게? Holiday죠, Holiday. 됐습니까? Okay. English, English가 뭔데? 영국 영어. 영국 영어. 그럼 American English는? 미국 영어. 그럼 Aussie English는? Australian English. 됐습니까? 오케이. 뭐 호주 애들도 영어 쓰잖아. 네. 그쵸? 네. 걔들 왜 영어를 쓰지 근데? 식민국가요. 어느 나라의 식민지였는데? 영국. 영국? 어, 그렇죠. 네. 영국의 범죄 저지른 애들 걷다 다 갖다 놨었죠. 됐습니까? 원래 영국의 감옥이었어. 호주는. 됐습니까? 뭐 그것만 있는 건 아니지만 물론 초반에 그렇게 썼다고요. 오케이. 그랬더니 워먼이 뭐래요? Really? Then why don't we go somewhere to? 했더니 오케이. 됐습니까? 뭐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lots of people are going on vacation 뭐 이런 거. Then why don't we go? 됐습니까? Some 물음표.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공손하게 물어봤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 뭐 주의해라? 어순 주의해야 한다. 왜 있는지. 됐습니까? 나는 궁금해. 왜 그렇게 많은 차들이 도로 위에 있는지. 차가 왜 이렇게 많지? 됐습니까? 그래서 I wonder가 없어졌어. 그렇죠? I wonder 없어지면 뭔 일이 일어나? Are there so many cars on the road? 라고 묻겠죠. Are there? 라고 묻겠죠. Why are there? 왜 있는 거야? Why are there? 됐습니까? 왜 있는 것인지라는 거. Why there are? 됐습니까? 어순주의. 오케이. 그 다음에 so many cars. 안만 길어봤자? 대이니까 네. 여기에 are 있는데 아무 불만 없죠. 네. is 있으면 불만 가져야죠. 미쳤나 이러면서. Why there is 하면 안 됩니다. Why there are so many cars on the road? Many people are going on vacation this weekend. 그래서 이번 주가 무슨 기간이다? 휴가 기간. 휴가 기간이다. 뭐 좀 대충 뭐 한 몇 월달쯤 되겠어요? 8월달? 7월 말쯤이겠지 뭐. 됐습니까? 7월 말 8월 초.
됐습니까? Really, then, why don't we go? 그래서 then은? If so, 대신 맞죠. 그럼 더 풀면? If this week, this weekend is vacation period 뭐 이러면 되겠죠. 됐습니까? 이번 주가 이번 주말이 휴가 기간이라면 이 말이죠. 됐습니까? If so, 만약 그렇다면 why don't we go? 뭐 하기? 제안하기. 그래서 물음표 없애고 싶어. Let's go somewhere to. 그렇죠. Going 쓰고 싶어. Going somewhere to. 됐습니까? 조동사로 시작하고 싶어. Shall we go somewhere to? 됐습니까? Shall we dance?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됐습니까? Shall we go somewhere to? Okay. 됐습니까? 그래서 대화가 끝난 다음에 애들은 이제 뭐 할 거다? 휴가를 떠나겠죠. 됐습니까? 갑자기 계획도 안 세우고. 됐습니까? Okay. 그래서 일단 할 거 다 했습니다. 내용 파악 정도 하면 될 것 같아요. 됐습니까? Okay. 여기 why don't we로 했어. 딴 거 말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워먼과 맨이 대화를 하는데 도로 위에 차가 많은 이유를 알고 있는 사람은 워먼이야, 맨이야? 맨이죠. 됐습니까? 워먼은 물어봤습니다. I wonder why are there? 그러면서 그쵸. I wonder why are there? 이러면서 물어봤죠. 그쵸? 오케이. 딱밤 셀프로 때리시면 되겠고요. I wonder why there are? 하면서 물어봤죠. 언제? I wonder why are there? 라고 언제 물어봤어? 됐습니까? I wonder why there are? 라고 물어봤지. I wonder why are there? 라고 언제 물어봤어? 됐습니까? I wonder why there are so many cars on the road? 도로에 차가 많다. 남자는 이유를 알고 있고 사람들이 뭐하고 있는 중이며? 휴가하고 있는 중이며 이번 주말이 휴가 기간이다. 됐습니까? 그래서 여자가 제안을 하죠. 우리도 가자! 그랬더니 남자가 그 제안을 받아들인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다음 파트 가겠습니다. 프로그레스 체크의 첫 번째 파트. 됐습니까? 오케이. 누가 먼저 얘기하더라? 워먼이 먼저 얘기하잖아. 그렇죠. 저기 좀 봐. Look over there. 난 궁금해. I wonder. 왜 들이 있는지. So many cars on the road. Why there are so many cars? 어순주의 됐습니까? I wonder 없어지면 어떻게 된다고? Why are there so many cars? 됐습니까? Okay. Why there are so many cars? Can you tell me? Can I ask you why there are so many cars? 뭐 바꿔쓸 수 있는 것들 됐습니까? Can you explain why there are so many cars on the road? 하고 물음표도 되겠죠? 됐습니까? 설명해 줄 수 있겠니? 해도 되잖아. 됐습니까? 오케이. 그랬더니 시작이 뭐였더라? 워먼이 얘기할 건데, 아, 참, 맨이 얘기할 건데. Lots of people로 시작하죠. 시제는? 진행형이죠. 지금 차가 많으니까 현재 가고 있겠죠. 그래서 누가? Lots of people are? Going on vacation this weekend. Going on a vacation this weekend. 뭐 어를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고. 원래는 어를 넣는 표현이 좀 더 일반적인데 뭐 있어요 최근. 됐습니까? 오케이. 그랬더니 반응이 R로 시작하는 단어죠? 뭔데 그게? Really? 하고 제안하고 있죠? 됐습니까? 몰랐으니까 그죠? Really? 그래서 why don't we? Why don't we? Then why don't we go somewhere to? 됐습니까? Why don't we go there somewhere to? How about going somewhere to? 뭐 했죠? 그랬더니 뭐 대답은 간단하게 오케이 하고 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두 번째.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요거였습니다. 그렇죠? 이유 묻기. 그 다음에는 추가 설명 요청하기겠죠? 됐습니까? 자, 일단 빈칸이 있으니까 빈칸부터 채워보겠습니다. 보이와 워먼입니다. 뭐 어린 남자아이와 나이가 좀 있는 여자의 대화입니다. 그래서 보이가 뭐라 그래요? I'd like to use a copy machine. 그렇죠. 그러니까 뭐 여기에 얘가 어리고 말을 듣는 사람이 나이가 많으니까 excuse me 같은 표현으로 시작하고 있죠. I'd like to use a copy machine. 그랬더니 워먼이 뭐래요? Okay, use this machine. Okay, you can use this copy machine. 됐습니까? 그랬더니 보이가 How to make
오, 더블 좋네. 더블 페이지드? 더블 페이지드? 잘 모르겠다. 어? 그렇게 길다고? 확인 좀 해주세요. 어떻게? 더블 사이디드? 어, 더블 사이디드 카피즈? 어, 네, 더블 사이디드. 오케이. 더블 사이디드 복수형 카피즈. 더블 사이디드. Could you explain how to make double-sided copies? Okay, 그랬더니 원문이 뭐래요? Press the button for double-sided copies and then press the start button. 어우, 더블사이디드 두 번이나 쓰래? 더블사이디드 카피즈 and then press the thank you. 됐습니까? 자, 그래서 돋보기 칠 좀 하면 뭐 여기에 물음표 있으면 되니 안 되니 할 거고요. 다음에 I'd like to use a copy machine. I want to use a copy machine. 뭐 using 되냐 안 되냐 뭐 이런 얘기 할 거고요. You can use, can 대신 쓸 수 있는 게 뭐냐 라는 얘기 할 거고요. 그 다음에 Could you explain how to make double-sided copies? 오케이, 뭐 how to make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겠죠. Sure, press the.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 명령문이죠. 그렇죠. 방법을 물었으니까 보통 방법을 알려줄 때 이거 하세요. 그리고 이거 하세요. 이렇게 명령문으로 하죠. Press the button for double-sided copies and then press the start button. 뭐 then에 대한 얘기 간단하게 할 거고요. 됐습니까? Okay. 그 다음에 thank you 뒤에 생략된 말이 뭐냐? 됐습니까? 뭐 해줘서 고맙잖아. 그렇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excuse me 하면 뭔 뜻이다? 뭐라고요? 그 때문에 안 되죠. 실례합니다. 죄송하지만 이런 뜻이죠. 물음표 있으면 안 된다. 그 다음에 I'd like using 된다 안 된다? 될 리가? 어? like인데? want죠. 그러니까 I want to use죠. 난 사용하고 싶다. I want 보다는 좀 더 I would like가 좀 더 공손한 느낌입니다. 됐습니까? I'd like to use. 뭐 이게 I would like의 줄임말이라면 굳이 얘기 안 해도 되죠? had like 아니죠? 물론 이게 I'd가 I had의 줄임말일 수도 있는데 I had의 줄임말이라면 like가 아니고 liked가 돼 있어야 되겠죠. had plus PP일 테니까. would like. Okay. You can use this machine. can 대신 쓸 수 있는 건? 그렇죠. 너는 뭐 할 능력이 있다? 이 기계를 사용할 능력자다 이런 얘기죠. 저 메이죠. 쿠드죠. 뭐 받기? 허락 받는 거죠. 허락해주기 참. 넌 해도 돼. You could use, you may use, you can use. 뭐라 불렀을까? Can, 이거 대신에 쓸 수 있는 게 Can I use? May I use? Could I use잖아. 맞죠? 됐습니까? I'd like to use 대신에 쓸 수 있는 게 Can I use? May I use? Could I use잖아요. 됐습니까? Yes, you may use this machine. Am I able to use a copy machine이 아니잖아. 됐습니까? 네. Could you explain? 해주실 수 있나요? 이번엔 4종 세트네요. 지금까지는 3종 세트였습니다. 그렇죠? Can I, may I, could I고요. 이번엔 Can you, could you, will you, would you? 해주실 수 있나요? 뭐하기? 요청하기. 됐습니까? Could you explain how to make? 만드는 방법을 설명해 줄 수 있나요? Double-sided copies를. 그럼 how to make는 누가 make 하는 거야? 내가 make. 이거 왜 따지는지 알죠? 네. 그렇죠? 그럼 how to make 대신 쓸 수 있는 건 뭐다? How I can make. 됐습니까? should보다 make can이 낫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내가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그래서 how I can make를 보고 문법적으로 또 뭐라 그런다? 또 간접 의문문이라고 한다. 됐습니까? 그래서 의문사 플러스 투두가 연결되는 문법은 바로 뭐? 간접 의문문이다. 됐습니까? 자, 대화 파트부터 간접 의문문이 계속 나옵니다. 조금 다음 뭐 몇 페이지, 다음 페이지 넘기면 뭐 걔가 나올 것 같은 생각이 막 들죠. 아닌가? 어. 문법 다 했습니까? 사과 문법? 다 했어요? 예. 다 확실하게 학교에서 다 했으니까 뭐 나는 그냥 슬쩍 설명하면 되겠네. 그렇죠. 뭐 의문사가 덩어리 이루는 거 다 알잖아. 네. 그렇죠. TBGSI 다 알 거고. 네.
TBGSI 학교에서 얘기 안 해줬어? 얘기 안 해줬어요. 해야 되는데. 뭐 안 했어도 알아야 돼요. 그렇습니다. 교육 과정상 등산 졸업하기 전에 알아야 되고 이 간접 인물이 또 나오겠어요? 안 나옵니다. 됐습니까? 그 때문에 다 알아야 되고요. 그럼 뭐 의문사가 주어인 경우도 다 했지? 네. 그렇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How I can make double-sided copies. 그래서 뭐 이제 Could you explain 지금 공손하게 추가 설명을 요청했는데 좀 뭐 좀 공손한 느낌은 덜하더라도 어떻게 물어봤어도 돼? How can I make double-sided copies? 이렇게 물어봤어도 똑같은 내용인 거죠. 어떻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근데 그 뒤에 explain 앞에 붙였기 때문에 How can I가 How I can으로 정상적인 묻지 않는 느낌이 드는 어순으로 바뀌었다. 어순주의. Sure, press button for. 버튼은 버튼인데 어떤 버튼? For double-sided copies. 양면 복사를 위한 버튼을 누르고 And then. Then은 after. 대시죠. Okay, after 그러면 대신 뭐 대신하냐? After pressing the button for double-sided copies 대신 왔죠. 됐습니까? 양면 복사를 위한 버튼을 부른 다음에 press the start button 시작 버튼을 눌러라. 됐습니까? Okay, 그러면 thank you for explaining. It 하면 되겠죠. Thank you for explaining it. 됐습니까? 설명해 주셔서 어떻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explaining it. 됐습니까? 고마운 이유를 thank you for 뒤에 암만 길어봤자 it 전치사 뒤에 암만 길어봤자 동사를 암만 길어봤자 it 하고 싶으면 뭐 동명사. 그래서 how about going이죠. I like to use. 됐습니까? 그래서 가장 핵심되고 중요한 표현은 Could you explain more about it? 됐습니까? 요거 여기나 Could you explain how to make double-sided copies? 자, 그래서 대화를 정리해보겠습니다. 지금 double-sided copy 아, 일단 보이는 뭘 사용하고 싶어한다? 복사기를 사용하고 싶어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으면 허락을 받았는데 근데 남자애는 뭐를 몰라서 How to make double-sided copies를 몰라서 설명을 요청했고 방법은 뭐 한 다음 스타트 버튼 누른 다음에 양면 복사 누르면 되겠죠? 네. 아니요. 왜? 양면 복사 누르고 나서 그렇죠. 알겠습니까? 스타트 버튼 누르고 나서 양면 복사 누르면 안 돼. 알겠습니까? 아줌마한테 두들 맞아. 내가 그러지 말라 그랬잖아! 이러면서 양면 복사 누르고 시작 버튼 누르라니까? 그럼 아줌마 막 짜증내겠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순서 안 헷갈리게 생각하시고요. 이해해 두시고요. 됐습니까? 자, 그럼 만나봅시다. 그래서 누가 얘기하는 거더라? 보이가 얘기하죠. 실례합니다. Excuse me. 오케이. 그래서 공손하게 원한다. Like to use a copy machine. I'd like to use a copy machine. 했더니 허락 받죠? 네. 그쵸? 근데 허락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뭐 여기 있는데 그 중에 뭘 썼더라? can 썼죠. 됐습니까? 그래서 대답이 오케이. You can use this machine. You may use. You could use. 됐습니까? 오케이. 근데 이제 얘가 하려고 보니까 뭘 몰라. 그래서 뭐 요청하기? 설명 요청하기. 됐습니까? 윗사람이니까 뭐가 좋을까? 요청할 때 좀 윗사람이잖아.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좀 긴 게 좋겠죠. 공손하게, 공손한 느낌 하려면. 네. 그렇죠. 그럼 뭐 아니면 뭔데? 쿠드 아니면 우드인데. 그 중에 뭐 썼더라? Could you explain 나오죠. 그래서 설명해 줄 수 있나요? Could you explain 만드는 방법? Make 무엇을 double-sided copies 됐습니까? How to make double-sided. 오케이. 그래서 how to make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다고? Can make double-sided copies. 직접 물었으면 어떻게 됐다고? Can I make double-sided copies? 왜 이렇게 텐션들이 다 떨어져 있어? 어? 어떻게 내가 만들 수 있나요? How can I make? 근데 여기다가 could you explain 뒤에 넣었기 때문에 could you explain how I can make?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뭐 sure 뭐 이런 거 나올 거고요. 뭐 하고 그런 다음에 뭐 해라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뭐를 위한 버튼을 누른 다음에 더블 사이디드 파피즈 버튼을 위한 버튼을 누른 다음에 스타트 버튼 누르러 나오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sure 뭐 해라. 프레스 해라. 무엇을 더 버튼은 버튼인데 어떤 for double sided copies 그리고 그런 다음 then 뭐 해라 또 press the start button press the start button 그러니까 당연히 대답은 thank you 이거죠. Thank you for explaining it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자 뭐 쭉 남자가 뭐 주제 얘기하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쭉 한번 빈칸 채우면서 읽어볼까요? While you are reading a book in English sentence that you don't understand you want to ask your English teacher what 한번 길어봤자 it 그렇죠. 그럼 그게 무슨 뜻이니? 라고 직접 물으면 what does it mean? 직접 물으면 됐습니까? 그럼 예를 넣으면 되겠네. 근데 이 자리에 이제 그 문장으로 돌려줘야 되는데 그럼 그 문장은 뭐야? The sentence 됐습니까? 그럼 이대로 넣으면 안 되죠? 됐습니까? You want to ask your teacher 다음에 무슨 의문문? 간접 의문문 돼야 되니까 what is이 먼저 와서 is이 더 sentence고 그 다음에 does랑 mean이랑 합쳐서 means what the sentence means what the 아니고요 됐습니까? what the sentence means 표현이 왜 살짝 웃지? what the 아니고요 what the 아니고요 what the sentence means 그 문장이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한테 뭐 시킨 거야? 를 써보란 말이죠. 간접 의문. What the, 그러니까 means가 된 이유는 요거 보이죠? 네. 계속 보여요. 계속. 됐습니까? 계속 무슨 시제? 현재 진행 아니면 현재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거 할 거고 뭐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하죠. 다 뭔 뜻인지 알지? 됐습니까? 뭐 하는 동안 뭐 했다. 됐습니까? 뭐 하는 하나는 진행 시제, 하나는 단순 시제. 기억나시죠? 됐습니까? 그다음에 또 that에 대한 얘기 해야 되겠죠. That you don't understand. 됐습니까? 그다음에 여기에 왜 it이 있으면 왜 안 되는지 이런 얘기 하겠죠. That you don't understand it. 한번. You don't understand it. 되게 자연스러운데 왜 안 되지? 됐습니까? You want to ask. You would like to ask your teacher. Ask A, B 썼고요. 간접 목적어에게 직접 목적어를 물어보고 싶어 한다라는 표현이죠. Ask A, B. 됐습니까? 네. 그럼 오래간만에 이거 해보자. You want to ask what the sentence means. 얘를 여기다 넣고 싶대. 그치? 됐습니까? 너무 재미없나? 너무 뭐 애들이 다 알아갖고 뭐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while의 뜻은 무슨 뜻이고 제일 먼저 만난 뭐뭐 하는 동안인데 내가 무슨 뜻으로 이제 곧 만날 거라 그랬어. however 대신 쓰이기도 한다 했어. 4개월 안에 만날 거니까 됐습니까? 깜짝 놀라지 마세요. 여기서는 동안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아까 전에 그렸던 그 그림이죠. 뭐 하는 동안 했다니까 읽는 동안 발견한다죠. 됐습니까? 읽는 동안은 진행되는 느낌이니까 그래서 여기에 얘는 이꼬라지가 될 수밖에 없다. 진행형 시제. 그 다음에 얘는 이꼬라지가 될 수밖에 없다. 됐습니까? 단순 시제. 읽는 동안 발견한다. 됐습니까? 그래서 뭐로 된 책을 영어로 된 책을 읽고 있는 동안 네가 문장을 발견하게 되죠. 네. 문장은 문장인데 어떤 문장? That you don't understand. 네가 이해하지 못하는 이게 무슨 뜻이지? 됐습니까? 의미를 모르겠단 말이죠. 그러니까 that은 생략할 수
있고 그래서 겉 만드는 대신에 목적어로 생략이 되는 거죠? 아니요. 그렇죠. 목적격 관계대명사라서 그 말은 뭐로 바꿔 쓸 수는 있다? 위치로 바꿔 쓸 수 있고 생략도 되고 만약에 여기에 it이 있으면 때려잡아라 좀비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관계 겉 만드는 that은 명사를 집어넣을 자리가 없지만 관계대명사 that은 명사를 집어넣을 자리가 있죠. 그리고 있어야만 하죠. 됐습니까? 명사를 집어넣을 자리가 있고 그 명사가 있어야 되죠. 아니죠. 명사가 없어야 되죠. 있으면 좀비라 그랬어. 됐습니까? 여기다 it을 넣는 방법은 있어. 여기다 it을 넣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냐? You find the sentence but you don't understand it. 됐습니까? 여기다 but을 쓰면 너는 어떤 문장을 발견하는데 그런데 너는 이해를 못한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런데 여기다 이렇게 심표를 살짝 넣으면 뭔 일이 나죠? 센텐스 앞에 여기다 심표를 넣었어. 센텐스 뒤에다가 그렇죠. 여기 뭐밖에 안 된다? 위치밖에 안 된다. 생략할 수도 없다. 갑자기 뭐가 된 거야? 계속조용법의 관계대명사. 그리고 해석은 어떻게 한다? 계속 해석한다. 너는 문장을 발견하는데 which you don't understand. 너는 이해를 못한다. 이렇게 하란 말을 했죠. 그리고 그때 위치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You find a sentence. 그렇죠. But you don't understand it. 방금 해봤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런 것도 우리 다 배운 것들이에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관계사 누누이 얘기하는데 별건 아니야. 아닌가? 별건가? 됐습니까? 어쨌든 좀 찌질한 규칙들이 되게 많아. 찌질이 같은 문법이야. 찌질한 애들 어떻게 찌질한 애들한테 니들 괴로움 받아야 돼? 아니면 그냥 가뿐하게 들여밟아줘야 돼? 들여밟아줘야죠. 알겠습니까? 관계사 따위에 괴롭힘 당하지 마세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you want to ask 물어보고 싶다. your teacher에게. 그래서 그거 해보기로 했잖아. 그치? 그러면 you want to ask what the sentence means of your English teacher 하면 되겠죠. 방금 뭐 한 거야? 사형식에 3형식 전환할 때 ask A, B는 뭐로 바꿔 쓴다? ask B of A 됐습니까? Okay, you want to ask what the sentence means of your English teacher. 쌤한테 물어보고 싶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아 참, 그리고 예고편 하나 하면요. 곧 배울 거니까. 됐습니까? 근데 사실은 나랑 같이 했어, 이거. 그쵸? 자, 지금 이제 요 첫 문장, 여기서부터, 뭐 문장이 좀 길긴 하네. 뭐 길지만 뭐.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문장을 딱 보는데, 이제 어떤 애를 등장시킬 거냐? 저런 애를 하나 등장시킬 거야. 요런 애들. 아니네. 저 엄청, 아, 이런 애다, 이런 애. 미안. 여러분들 같은 사람, 나 같은 애. 엄청 어떤 사람? 엄청 어떤 사람? 엄청 게으른 사람. 등장했어. 엄청 게으른 사람이 등장해서 뭔 짓을 해? 엄청 게으른 사람이 등장해서 뭔 짓을 해? 날려버리죠. 그 다음에 얘랑 갔네? 네. 또 날라가죠? 네. 그쵸? 그 다음에 여기에 R가 뭐가 돼? 빙 리딩 어 북 되죠? 네. 근데 뒤에 있는 리딩이 얘 쳐다보고 뭐라 그래? 그쵸? 너만 분사냐? 나도 분사다 하면서 얘도 날라가죠? 네. 그래서 이거 어떻게 더 표현된다? Reading of English, you find a sentence that you don't understand. 방금 했는 문법을 보고 뭐라 그랬더라? 분사 구문. 기억나십니까? 네. 오케이. 분사 구문은 눈을 뭐 아우 그 쓰기까지 하려고. 오케이. 분사 구문은 뭐 게으른 놈이 나타났고 그 긴 문장 속에서 갑자기 만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게 된다? 당황하게 된다. 됐습니까? why를 생각해낼 수 있어야 된다 했었어요. 됐습니까? 그래서 어떤 버전도 존재한다? 약간 친절한 애는 while reading a book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했었어요. 됐습니까? 예, 이건 곧 나올 거니까 뭐 여러분들 이제 가물가물 하잖아 약간. 그쵸? 그래서 한번 말씀드렸어요. 자, 뭐 그랬구요. 뭐야 얘가 아니고 얘인데. 오케이. 그래서 니가 좋아 하나는 요런 느낌이죠.
그렇죠. 얘는 이런 느낌이니까 거기에 맞는 형태, 거기에 맞는 형태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네가 읽는 중인 동안 while you are reading 무엇을? A book. A book은 a book인데 어떤? In English. 누가 다? You are find 한다. 무엇을? A sentence를. Sentence는 sentence인데 어떤 sentence? That you don't understand. 됐습니까? 오케이. 그쵸. 막 여기다 이런 거 써놓고, 일부러 써놓고, 어, 무서워! 막 이러면서 총 막 쏘면 되죠. 됐습니까? 오케이. 좀비 때려 잡으세요. 목적격 발로, 뭐, 위치니, 쉼표 있으면 위치밖에 안 되고, 생략도 안 되니, 뭐 이런 것들 얘기했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You find a sentence, but you don't understand it.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네가 원하죠? 물어보고 싶어 합니다. 그쵸? A에게 B를. 됐습니까? 당연히 누구한테, 수학생한테 물어보겠죠? 그래서 you want to ask 누구한테? English teacher한테. 그렇죠. The sentence가 무슨 뜻인지 what the sentence means 됐습니까? What it means입니다. What it means 됐습니까? 그러면 쌤한테 좀 버릇없이 물으면 뭐라고 했어? 약간 버릇없는 느낌. What does the sentence mean? 이라고 물었겠죠. 그렇죠? 근데 조금 이제 그럼 여러분도 중3 좀 됐고 이제 예의도 좀 차릴 줄 알으면 뭐라고 물었겠어? I wonder what the sentence means 라고 물었겠죠. 됐습니까? 뭐, can I ask you what the sentence means? 참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거를 여기다가 쓰라는 얘기인 거예요. 뭐라고 물었겠니? 그래서 I 대표 표현 I wonder what the sentence means 됐습니까? 선생님한테 I wonder what the sentence means 나 또는 뭐 can you 이로 시작하는 can you explain what the sentence means to me 라고 물었겠죠. 아, 투미는 뺀점. 참 그리고 아, 그 익스플레인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면요. 익스플레인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면요. 미치겠네. 자, 그래서 두 가지 문법. 과거 완료입니다. 그렇죠? 그럼 과거 완료면 분명히 여기 분명히 뭐가 있을 거고 얘가 있을 거야. 됐습니까? 몇 문장이 몇 문장 돼야 돼? 두 문장이 한 문장 돼야 되는데 분명히 그러면 누가다가 두 번 나온다는 얘기인데 분명히 둘 중 하나는 무슨 시제라 해야 돼? 과거라 해야 되겠죠. 하나는 과거야. 그렇죠? 그러면 나머지 하나는 이 과거의 동작보다 더 과거라 해야 되겠죠. 뭐 이게 뭐 순서는 앞뒤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됐습니까? 뭐 근데 접속사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됐습니까? 뭐 기본적인 and, but, or, so 같은 것도 있고 그쵸? 그 다음에 시간의 접속사는 종류가 몇 가지 있었죠. 뭐뭐 했을 때 when 뭐뭐 하는 동안 while 뭐뭐 하기 전에 before 그쵸? 뭐뭐 한 다음에 after 뭐뭐 할 때까지 until 뭐뭐 한 이후로 지금까지 since 얘는 how long이지만 그래도 when의 한 종류라고는 했죠. 됐습니까? 뭐 그 다음에 겉 만드는 that 인지 아닌지 if, whether 얘들도 접속사죠. 명사절을 이끄는 거 배웠어요. 명사절을 이끄는 거 몇 개가 더 있었냐? 여섯 개가 더 있었죠. 의문사 전부 다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였죠. 간접 의문이 되면서 됐습니까? 걔도 접속사였어. 됐습니까? 그 다음에 but 하고 같은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데 위치는 다른 접속사? Although, though, even though 그쵸? 양보의 접속사 얘들도 접속사였어. 문장 두 개가 붙을 수 있단 말이야. 그 다음에 만약라면 if 만약 아니라면 until 얘들도 조건의 부사절 접속사였어. 됐습니까? 그 다음에 why에 대한 대답을 끌고 다닐 수 있는 be로 시작하는 because 얘도 접속사였어. because 하면 같이 떠오르는 게 since, as 됐습니까? 예, 이런 것들이 하여튼 쭉 나온단 말이야, 얘들은. 됐습니까? 그래서 문장이 두 번 나오는데 분명히 한 동작은 더 과거라야 된단 말이야. 됐습니까? 자, 그럼 예문으로 나와 있는 거 볼게요. 오케이. 자, 어, 선생님. 자, 이게 뭐냐면 until then인데 이게 뭐 되시고 왔냐면요. 이게 본문으로 가야지 정확한데 until 이 사람이 이제 여러분도 본문 다 배웠잖아.
그쵸?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해녀를 사진을 찍었지. 네. 그쵸? 그러니까 until I took 뭐 간단하게 표현할게. until I took the 해녀라는 말을 여기 대신 들어와 있는 거야. until I took 해녀. 됐습니까? 내가 해녀 사진을 찍기 이전까지는 I had only seen 내가 뭐로 된 사진만 봤다? 흑백으로 된 해녀들의 사진만 봤다 이런 얘기였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거 본문을 뭐 할까? 이게 정확 맞나요? 내가 그들의 사진을 찍기 전까지는 맞나요? 뭐 하여튼 얘가 지금 뭔지 until I took them 할게 그냥 took pictures of them 뭐 이런 게 있었다 치자. until I took pictures of the 해녀 I had only seen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쭉 시간이 흐르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지금 뭐 하고 있냐면 기자랑 뭐 하고 있어? 인터뷰하고 있잖아. 네. 그쵸? 인터뷰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이 뭐야 그들의 해녀들의 사진 찍은 게 언제야? 과거야. 근데 여기 뒷부분에서 얘기하는 게 내가 사진을 찍는 그 순간의 이전에 대한 얘기잖아. 네. 그쵸? 그러면 내가 사진 그들의 사진을 컬러로 찍기 전까지는 뭐만 봤다? 흑백으로 된 사진만 봤다 라고 하려니까 여기에 뭐가 되어있다? had seen 이 되어있는거죠. 됐습니까? 여기에 took 무슨 시제야? 과거잖아. 그러니까 그 이전에 한 행동을 하려니까 had plus pp I had only seen black and white photos of 해녀.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그녀는 5시가 넘을 때까지 물속에 있는 후에도 5시간이 넘도록 물속에 있은 이후로 뭐 그녀가가 여기 생략됐네요. 그녀가 5시간이 넘도록 물속에 있은 이후에도 계속 웃었다.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 시가 한 행동이 뭐 했냐면 웃었고 물속에 있었어. 됐습니까? 물속에 있었다와 계속 웃었다가 합쳐진 거야. 그럼 또 그림을 현재를 기준으로 그리면 두 개가 이렇게 찍히는데 그러면 뭐 더 먼저 있었더니 제일 먼저 있었더니 해볼까? 여기에다가 뭐 했다라고 쓸래? 물 속에 있었던 거죠. 그 다음에 물 밖에 나와서 물 속에서 웃었겠어요? 아니요. 그렇죠. 여기에 뭐 했다야? 웃었다. 웃었다. 그래서 우리가 문장을 봐도 웃었다라는 게 무슨 시제로 표현돼 있어? 과거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러면 물 속에 있었다라는 부분이 head plus pp로 표현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녀가 계속 웃었다가 뭐 있어? She kept laughing. 여기까지 무슨 시제로 되어 있다? 과거 시제로 되어 있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even after she had been in the water for over 5 hours가 뒤에 붙어 있죠. 됐습니까? 물 속에 있었다가 head plus pp로 표현되어 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요렇게 비교되고 요렇게 비교가 되는 거죠. 내가 그들의 사진을 찍기 전까지는 흑백 사진만 봤었다. 찍었던 게 과거라서 그 이전인 건 had only seen이고 she kept laughing 계속 웃었다. even after she had been in the water for over 5 hours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과거 완료라는 것의 의미는 과거의 어느 시점보다 더 이전에 그러니까 과거의 어느 시점을 표현하는 시제가 뭐야? 이게 과거죠. 그렇죠. 근데 과거보다 더 이전에 발생한 행동에 대해서 말하려니까 그래서 뭘 쓸 수밖에 없다? had 플러스 pp를 쓸 수밖에 없다. 난 과거보다 더 과거라고 어떻게 티를 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에 과거니까 글씨가 얇아. 여기에는 head 플러스 pp로 표현한다. 자, 그 말 나옵니다. 내가 이걸 설명할 때 뭐가 있을 예정이다. 여기 선생님 첫 번째 예문에 접속사 어디 있어요? 여기 있잖아 접속사. 됐습니까? 여기 접속사 어디 있어? 여기 있네. 됐습니까? 그래서 접속사가 있어서 그래서 독립적으로 쓰이지 않는다는 설명이 그겁니다. 독립적으로 쓰이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접속사가 들어있다. 근데 접속사 관계사도 접속사입니다. 왜냐하면 관계사가 있어도 주어 동사 두 번 나올 수 있잖아. 됐습니까? 관계사 같은 거라 접속사 또는
관계사 같은 것들이 문장 속에 들어 있습니다. 접속사 또는 관계사 같은 것들이 있는 문장에서 하나는 과거인데 얘는 그것보다 먼저 일어난 일이야 할 때 명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한다. 됐습니까? 그래서 과거에 일어난 두 가지 일 중에 더 먼저라는 얘기는 더 과거란 얘기야. 더 과거에 일어난 것을 과거 완료 대각으로 나타낸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걸 그러니까 한글로 먼저 이렇게 잘 곱씹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녀는 언제 5년 전에 뭐 했었다고 그 소년을 만났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묶어주면 5년 전에 그 소년을 여기에 뭘 넣어야 되냐면 그녀가죠. 됐습니까? 그녀는 그녀가 5년 전에 그 소년을 만났었다고 한번 길어봤자 it. 그래서 접속사 중에서 뭐가 사용되는 거야? 대시 사용될 예정이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밑에 것도 해봅시다. 그녀, 내가 역에 도착했을 때 기차는 출발해버렸다. 됐습니까? 그래서 언제 내가 역에 도착했을 때 기차가 출발했다. 그러니까 뭐 여기는 그 뭐야 말한 사람하고 만난 사람하고 똑같아. 그쵸? 다 그녀가 한 거죠 위에 건. 근데 여기는 도착한 사람하고 출발한 사람은 아니지만 하여튼 다르죠. 내가 도착했을 때 기차는 출발했어. 그럼 난 기차를 탔어 못 탔어? 그렇죠. 그럼 내가 기차를 못 타려면 도착한 다음에 떠나야 돼? 떠난 다음에 내가 도착해야 돼? 그렇죠. 떠난 다음에 도착해야 된단 말은 도착하는 게 더 과거야 출발하는 게 더 과거야? 출발하는 게 더 과거라 해줘. 그래서 이걸 뭐로 할까?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됐습니까? 여러분들 전에 뭐 헷갈리지 말라고 한 적 있냐면요 before 쓸 자리하고 after 쓸 자리 헷갈리지 말라고 한 적 있어. 그렇게 그걸 헷갈려 합니다. 알겠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야. 더 과거로 해야 될 게 뭔지를 명확하게 잡아내야 됩니다. 이게 대과거고요. 그 다음에 내가 도착했다 해서 다짜 떼고 때 됐는데 그러면 여기 일단 사용될 접속사는 뭐예요? when이 될 거고 도착했다가 뭐로 돼 있을 거다? 과거로 돼 있을 거예요. 됐습니까? 영어는 되도록 보지 말고 먼저 우리말 먼저 잘 보세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나는 버스를 잘못 타서 학교에 늦었다는 게 있는데요. 여기다 뭐 넣으면 돼? 내가 라는 말 넣으면 되겠죠. 그럼 누가 다 두 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오케이. 그래서 내가 뭐 했기 때문에 내가 버스를 잘못 탔기 때문에 나는 학교에 늦었다. 됐습니까? 그럼 접속사 뭐가 들어있을까? because가 들어있을 가능성이 높겠죠. 뭐 so가 있어도 되겠지만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접속사 because 같은 게 들어있을 수 있겠고 자 그러면 내가 버스를 잘못 탔다 나는 늦었다가 있어. 됐습니까? 나는 버스를 잘못 탔다 버스에 늦었다 아니 학교에 늦었다. 됐습니까? 그러면 학교에 늦었다가 더 과거야 버스를 잘못 탔다가 더 과거야?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해갖고 여기다가 대각으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그러면 학교에 늦었다는 뭐가 될 거다? 과거. 줄을 잘 세워야 돼 이거를.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서술형 문제는 안 나오니까 대충대충 공부하는지 모르겠지만 됐습니까? 어차피 고등학교는 안 갈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것도 이제 뭐 쓸데없는 설명이 있긴 하지만 뭐 다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는 3시에 돌아왔지만 나는 이미 사무실을 떠나버렸다. 자, 이 말을 왜 하느냐? 오케이. 그 he하고 I는 만났어. 다시 만났어. 못 만났어. 못 만난 거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그는 3시에 돌아왔지만 나는 저. 그러면 여기에는 뭐가 있을 수도 있지만 but이 있을 수도 있지만 뭐가 있을 수도 있어? 어도가 있을 수도 있죠. 됐습니까? 오케이. 뭐뭐 했지만 뭐 했다. but 아니면 어도가 들어있을 가능성이 높죠. 접속사는. 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줄을 또 세워봐야 돼. 됐습니까? 이렇게 점 두 개 찍고 현재를 기준으로. 그러면 돌아오고 나서 떠난 거야 떠나고 나서 돌아온 거야? 이걸 해야 돼. 못 만났잖아. 네. 그렇죠? 내가 그럼 사무실에 없으려면 얘가 뭐로 표현돼야 되고 제가 오고 돌아왔다가 과거가 돼야 되는 거야. 됐습니까? 이건 국어적인 능력이지 영어 능력 아니야. 됐습니까? 근데 그걸 그렇게 어려워하지 마세요. 됐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이야. 나 지금 영어 안 보고 얘기하고 있어.
자, 그 다음 내가 막 집에 도착했을 때 비가 내리기 시작했대. 됐습니까? 집에 도착했을 때 비 내리기 시작했어. 됐습니까? 그러면 나는 집에 도착했다와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야. 됐습니까? 자, 그럼 내 표정은 어떨까? 아싸 이러겠죠. 왜? 나는 비를 안 맞았으니까. 됐습니까? 자, 집에 막 도착했을 때 비가 내렸어. 됐습니까? 탁! 쏴! 됐습니까? 아싸! 재수! 됐습니까? 자, 그러면 도착했다와 비 내리기 시작하다가 있죠? 네. 그쵸? 그러면 내가 도착하고 나서 비 내린 거야? 비 내리고 나서 도착한 거야? 내가 아싸 하려면 도착하고 나서 비 내려야죠. 도착이고 비죠. 됐습니까? 그럼 내가 도착했을 때가 뭐가 돼야 돼? 대 과거고, 그 다음에 비 내리기 시작했다가 과거가 돼야 되는 거야.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쭉 했던 거 아까 전에 저 만났었다고 말했던 게 과거야. 됐습니까? 그럼 말했다가 과거 시제로 돼 있었으니까 여기 안에 그러니까 she said that 이러고 있죠. she said that she 그 다음에 얘가 어떻게 했어? had met. 됐습니까? she said that she had met the boy 5 years before. 됐습니까? she said that. 접속사 있어야 된다며. 아, 가만히 있어봐. he had, 뭐야 이거? she야, she. 됐습니까? she said that she had met야. 여러분도 he로 돼 있나요? 여러분도 she로 돼 있겠지? 책 아직도 안 고쳤나? he로 돼 있어. she야, she. 됐습니까? She said that she had met the boy 5 years before. 자, 5년 전에라는 표현이 조금 특이하죠? 네. 그렇죠. 지금까지는 5 years ago였는데 여기 뭐야? 5 years before. 됐습니까? 그래서 before는 ago는 지금 시점 이전이라고 전에 얘기했죠. 근데 before는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그랬어. 그리고 덩어리도 됐고. 됐습니까? 그래서 이 before는 그녀가 말했던 시점 이전에 5년이란 뜻인 거야. 그래서 여기는 어고가 안 돼요. 어고의 기준은 기춘이 아니고 기준은 언제다? 현재이기 때문에 얘가 said를 따라갈 수가 있어 없어? 어고의 뿌리가 현재에 있대. 그럼 뿌리 박혀있어 현재. 그럼 said를 따라가 못 따라가? 못 따라간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는 어고를 쓸 수가 없단 말이야. 됐습니까? She had met the boy 5 years before. 5년 이전에 말하던 시점 5년 이전에 만났었다고. 됐습니까? 자, 그럼 얘도 오케이. 그래서 when I arrived at the station, the train had left. 됐습니까? When I got to the 했네요. When I got to the station, the train had 뭐 started 했네요. started 되게 이상하다. left가 훨씬 자연스러운데. 됐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에 내가 도착한 게 과거인데 떠난 게 그 이전이야. 그렇죠? 그래서 so I couldn't get on the train. 기차를 탈 수가 없었다는 뜻이 들어있다는 걸 알아야 돼.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뭘로도 좋을까? 기차가 그냥 출발해버렸다 보다는. 그렇죠. 이미 출발했다는 건 너무 좋겠죠. 훨씬 더. 그럼 여기 뭐가 된다? The train had already left. 됐습니까? The train had already left. 이미 떠나버렸다. 됐습니까? 그래서 하나는 과거고 하나는 과거고 하나는 더 과거라서 이러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내가 잘못한 게 대과거죠. 네. 그쵸? 그래서 과거에 늦었어. 그래서 because I got on the wrong bus, I was late for school. 뭐 이런 게 되겠죠. 뭐 먼저 나오네요 얘가. 됐습니까? 그래서 I was late for school. 그래서 주절을 먼저 썼어 이번에. 내가 학교에 지각했었어. 그 이전에 뭐 했기 때문에 because I had taken the wrong bus. 그러니까 okay, had take the bus 뭐 get on the bus 이런 거에 had plus PP형 had taken the wrong bus. 됐습니까?
그래서 과거에 늦었는데 그 과거의 행동의 원인이 이 시점보다 더 과거에 있다 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거꾸로 써놓는데 이게 맞았는지 틀렸는지 모르고 앉아있으면 안 돼. I had been late for school because I took the wrong bus. 막 잘 읽고 잘 해석하고 뭐가 틀렸는지 모르고 막 이랬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이거는 뭔 얘기야? 버스를 잘못 탄 건 과거고 그 이전에 이미 지각을 해버렸다. 나는 저 버스 잘못 타기도 전에 이미 뭐 해버렸다? 지각해버렸다. 말이 됩니까? 안 된단 말이야. 뭐가 틀렸는지를 자꾸 선생님이 뭘 그려봐 자꾸. 화살표를 그립니다. 여러분들 이 문제 어려우면 화살표 그리는 버릇 되게 귀찮아서 안 하죠. 그쵸? 얼마나 머리들이 좋으신지. 됐습니까? 이 선후관계 모르는 사람들은 화살표 안 그려본 사람이야. 알겠습니까? 근데 화살표를 그리려고 해도 조건이 하나 필요한데 그게 뭐냐? 일단 기본적인 해석은 돼야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already나 just랑 쓰면 좋겠죠. 아까도 넣어봤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건 but이 있네. although 대신에. 됐습니까? 그가 되돌아온 게 언제야? 과거야. 됐습니까? 그럼 이렇게 해서 그림을 그리세요. 돌아옴이라고 써. 됐습니까? 그 다음에 but I had already left the office. 나는 이미 뭐 해버렸다? 사무실을 떠나버린 거 어디다 그려야 되냐? 되돌아온 거 왼쪽에다 찍어야 돼. 왜냐면 대각으로 돼 있으니까. 그럼 내가 이미 떠났어 사무실을. 그럼 그가 되돌아온 거 어디에 되돌아왔단 얘긴 거야? 어디에 되돌아왔단 얘긴 거야 지금? 사무실로 3시에 되돌아왔는데 나는 그렇죠? 이 2시 반쯤 떠나버렸다. 그렇죠? 그래서 he하고 I는 만났다 못 만났다? 못 만났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걸 뭐 이렇게 표현해놨는데 내가 만났는지 못 만났는지 뭐 이거 모르고 있으면 안 돼요. 됐습니까? 난 벌써 떠났어. 그쵸? 이미 떠나버렸어. Head left 해버렸어. 그쵸? Okay. He came back 했어. 못 만났어.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He came back to the office 같은 게 여기 있는 거예요. He came back to the office at 3 but I had already left the office. 됐습니까? 그는 뭐 3시에 사무실로 되돌아왔는데 나는 이미 떠나버렸어 사무실을.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도착했는 게 과거고 그 이전에 아 잠깐 그러면 비 맞았지 참. 됐습니까? 먼저 도착하고 그 뒤에 비 내리기 시작했어. 도착했던 게 had came 돼 있죠. I had just come home. It started to rain. 됐습니까? When I had just come home, it started to rain. 그래서 집 방금 되돌아왔는데 그래서 나는 어떤 표정이다? 아싸. 됐습니까? 내가 집에 돌아온 건 벌써 완료했어. 됐습니까?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그림 그려보면 두 개가 있는데 비, 도. 또 도비네. 됐습니까? 도착하고 비 내렸어. 됐습니까? had come인 거죠. 그래서 오케이.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저도 이제 얘기한 적 있어. 됐습니까? 그래서 뭐를 사용해서 after나 before 같은 게 있거나 아니면 굳이 뭐 꼭 after나 before가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선후관계가 명확해. 뭐 예를 들어서 나는 뭐 친구한테 받은 선물을 뭐 여동생에게 선물로 줘버렸다 뭐 이런 거. 됐습니까? 아 이거 뭐 필요 없는 게 이거 괜히 받았네. 이거 곧 동생 생일인데 아 뭐 해주지? 아 이거 좀 줘버리자. 됐습니까? 그러면 친구한테 받는 게 대과거야? 동생한테 주는 게 대과거야? 친구한테 받는 게. 그렇죠. 그게 대과거야. 그럼 명확하잖아. 안 받은 걸 줬겠어? 아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럴 때는 다 과거로 써도 되는데 뭐 굳이 꼭 뭐가 먼저다 하고 싶을 때는 뭐 head PP 그 다음에 과거 이렇게 붙인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뭐 나는 엄마가 집에 돌아오기 전에 누구는 나는 숙제하는 것을 뭐 했다? 끝냈다. 됐습니까? 그럼 나는 이제 엄마한테 혼났단 말이야? 안 혼났단 말이야? 안 혼났나 그러면 이렇게 뚝뚝 하고 여기에 더 과거에 숙제하는 거야? 엄마 오는 거야? 숙제. 그래야 안 혼나야지. 됐습니까? 그러니까 원래대로 하면 I 여기 써있네. I had finished doing my homework before my mom came
back home. 인데 그럼 어차피 뭐 여기에 before 같은 게 있으니까 엄마가 자, 이 before after 헷갈리는 친구들을 내가 중2 중에 한 명이 있었는데요. 엄청 고생했어. 걔가 뭔 짓을 하는 걸 내가 관찰했냐면요. 걔는 내 끊어있게 하는 거를 막 중2나 됐으면서 하나도 안 보나 봐. 그래서 내가 끊어있게 하면 이렇게 할 텐데. 그쵸? 걔는 before를 막 여기다 갖다 붙이더라고. 한 내 멱살 잡고 내가 한동안 싸웠는데. 그냥 뭐 단어 있으면 뭐 단어를 막 자기 맘대로 조합하는 것 같아. 그러지 말라고 내가 몇 번을 얘기했는데 얘가 이렇게 영향을 주죠 항상. 네. 그렇죠? 그럼 여기 before 있고 뭐 finish 있으니까 뭐 내가 끝마치기 전에 막 이러지 마시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엄마가 돌아오십으로 돌아오시기 전에 나는 숙제를 끝마쳤다 이렇게 해줘야죠. 영어의 접속사는 요렇게 영향을 끼친다는 거 알아두세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before after 이것도 여기서도 마찬가지 before after 헷갈리지 마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걸 헷갈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요렇게 맞는 누가 다에서 다자를 떼버리려면 그 앞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말하고 좀 달라요. 오케이. 그런 것들이고 뭐 마찬가지로 풀어주시면 고맙겠고요. 앞에 풀이 안 한 거 있나? 있어요? 좀 이따 하죠 뭐.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간접 의문문입니다. 자, 간접 의문문은 뭐 말하고 딸도록 얘기했어요. 칼질 먼저 하겠습니다. 우리말. 오케이. 그래서 그들은 내가 왜 자신들의 사진을 찍으려 하는지를 이해하지 못했다고 하고 있는데요. 누가? 그들은 무엇을? 하는지라는 건 앞만 길어봤자 그것을 it을 이해하지 못했다. 됐습니까? 그러면 이건 두 개 합치면 뭐 더하기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다. 그럼 이해하지 못했으면 여기에 지금 요 속에 있는 얘는 물음표야 물음표 아니야? 물음표야 물음표 아닌 내용이야? 당연히 물음표죠. 이해하지 못했는데 물음표가 아닙니까 이게? 이해하지 못했다. 이해했습니다. 어? 이해했어. 어, 그들은 내가 왜 자신들의 사진을 찍으려 하는지를 이해했다. 면 물음표야 물음표 아니야? 물음표 아니죠. 그렇죠? 근데 얘가 이해하지 못했으니까 얘는 물음표죠. 이 얘기를 왜 할까?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일단 얘는 지금 뭐 더하기 뭐냐?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다. To understand. 됐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다. They didn't understand. 더하기 그 다음에 내가 왜 그들의 사진을 찍으려고 했었을까? 라는 거. 아, 이거 다 둘 다 과거하면 돼. 왜 내가 원했을까? 왜 내가 원했었니? Why did I want to take their pictures? 이거 두 개를 합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they didn't understand it 자리에 그걸 이해 못했다. 얘를 이제 우겨 넣을 거야. 됐습니까? 자, 선생님 지금 잘못했죠. 그렇죠? 여기다 당연히 뭐 해야 돼? 물음표 해야 되는 거죠. Why 내가 왜 찍고 싶어 했었을까? 됐습니까? 자, 내 입장에서 question mark야. they 입장에서 question mark야. 대 입장이죠. 그렇죠? 그럼 이게 두 개가 합쳐지는 과정이 바로 이 did가 어디 속으로 들어가는 거고 did가 want 속으로 들어가는 거고 그렇게 어순을 바꾸는 걸 보고 뭐라 그런다? 뭐라 그런다? 간접 의문문이라고 한다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내가 왜 원했는지를 이해하지 못했다. 그래서 얘 자연스럽게 문장의 부속품 될 거니까 문장 부호 가지고 있어야 돼? 안 가지고 있어야 돼? 그렇죠. 없어야죠. 그렇죠. 그래서 얘가 뭐 자리에 살포시 들어간다? 이 자리에 살포시 들어가고 it은 없애버리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they didn't understand why I wanted to take their pictures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 이걸 보고 뭐라 그런다? 간접 의문문이라고 한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간접 의문문은 방금도 봤지만 안만 길어봤자 이시니까 전부 다 무슨 절이다? 명사절이다. 명사절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왜 찍어야 할지라는 표현은 why to take their pictures로 표현도 가능하죠. 이게 어떻게 됩니까? 뭐는 없다. Why to do는 없다. 됐습니까? 자, 근데 만약에 얘를 없앴어. 그쵸? 얘를 없앴어. 그쵸? 그럼 얘는 일단 형태가 뭐로 바뀔 거고? 그쵸? 당연히 understood로 시제가 과거로 바뀌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거는 해석이 뭐예요? 그들은 뭐 했다? 이해했다. 그쵸. 왜 내가 그들의 사진을 찍고 싶어 하는지라는 것을.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이 why는 뭘까? 그쵸. 얘 뭐로 바꿨을 수 있어? 이번엔 the reason이고. 얘는 뭐가 아니다. 아까 why는 뭐가 아니다. 의문사가 아니란 말이야.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부분. 앞으로 당신이 계획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달라. 그래서 뭐 무엇을 그거 우리한테 말해달란 말이죠. 그거 됐습니까? 그래서 please tell us what you are planning to do in the future.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안만 길어봤자 it인데 it으로 바꾸면 뭐로 표현할 수밖에 없냐면 please tell it to us 밖에 안 돼. 그쵸? 또 노래 불러야 돼? 또 노래 불러야 돼? 또 노래 불러야 돼? give it to me. 노래 또 불러야 돼? 안, 저 너무 힘들어 하지 마. 됐습니까? 학폭에 연루된 애들 노래라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직접 목적어가 대명사 됐을 때는 뭐로밖에 표현 못한다? 삼형식으로밖에 안 되는 것 때문에 그렇게 한 거야. 자, 어쨌든 it이야, it. 그래서 우리한테 말해달라 그랬지. 그렇죠? 우리한테 말해달라 그랬으면 네가 무엇을 계획하고 있는지 알아? 몰라? 그렇죠. 아는데 말해달라 그랬겠냐? 아니요. 그렇죠. 모르니까 그래서 이 what은 뭐다? 의문사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지금 뭐 더하기 뭐가 되는 거야? Please tell us 더하기 Are you planning to do in the future? 무엇을 계획 중이세요? 말해주세요. 됐습니까? 근데 만약에 이런 게 아니고 여기에 면을 들여서 여기에 I know가 왔어. I know what you are planning to do in the future 하면 이건 뭐, 나는 네가 그렇죠 미래에 무엇을 계획하고 있는 중인지 안다 라는 뜻이죠. 그렇죠? 그럼 이번엔 뭐가 됐어? 관계부사가 됐고 뭐로 바꿨을 수 있다? 관계대명사가 됐고 뭐로 바꿨을 수 있다? I know the thing that you are planning to do in the future가 되겠죠. 그때는 의문문이 아니야. 간접 의문문이. 그러니까 내용적으로 모르는 건지 아는 건지를 잘 살펴봐야 돼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특히나 뭐 같은 경우에 이 what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뭐다? 여러분들이 몇 번째 배운? 첫 번째 배운 뭐다? 의문사다. 근데 이 what이 의문사인지 관계대명사인지 묻는 문제는 웬만하면 잘 안 내는 경향이 있다 그랬어요. 요즘은. 됐습니까? 왜냐하면 뭐 걸릴 수 있으니까 시비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잘 안 되는데 근데 낼 수도 있어요. 한 5년째 안 나오고 있거든? 그쵸? 그럼 이제 한번 나올 때도 됐죠. 그렇잖아. 됐습니까? 여러분 재수 없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럼 결국 해석을 잘 해보셔야 돼요. 내가 모든 문장을 다 가르쳐 줄 순 없잖아. 여러분들의 해석 능력을 믿습니다. 믿어도 되나?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빠져있는 거 좀 이따 설명할 때 조심해야 될 거 첫 번째 의문사가 뭘 이루고 있다? 덩어리.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두 번째 뭐가 뭐일 때 어순이 안 바뀐다? 의문사가 주어일 때. 주어일 때.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T B G S I가 뭔데? think, believe, guess, suppose, imagine 같은 애들은 의문사가
앞으로 날아가는데 특히 덩어리 짓고 있었던 의문사는 한꺼번에 How old do you think I am? 내가 몇 살이라고 생각하세요? How do you think old I am? 아니고요. 됐습니까? How old do you think I am? 됐습니까? What color do you suppose she likes? 이런 식으로 그녀가 무슨 색깔을 좋아한다고 너는 추측하니? What color do you think she likes? 이런 식으로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의문문이 다른 문장의 일부분이 되어서 명사 역할을 할 때 이를 간접 의문문이라고 하고 의문사가 있는 간접 의문문은 그녀가 좋아하는 거, 그녀가 무엇을 좋아, 그녀가 좋아하는 것 하면 안 되지. 그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라는 것, what she likes. 됐습니까? 네. 그녀가 무슨 색깔을 좋아하는지라는 것, what color she likes. 이렇게 덩어리. 됐습니까? 어순으로 쓴다. 의문사 또는 의문사가 덩어리. 이때 TBGSI가 있을 때는 여기에 Do you suppose 하고 What color she likes를 합쳤을 What color does she like를 합쳤을 때는 What color do you suppose she likes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He asked me 그가 나한테 물어봤는데 Why did you want to study abroad? 그가 나한테 말한 것 아니고 말한 게 아니고 나한테 뭐 해봤대? 물어봤대. 됐습니까?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 사람이 아는 걸 물어본 거야? 모르는 걸 물어본 거야? 그럼 물음표 할래? 느낌표 할래? 물음표 하겠죠? 그러니까 얘는 관계대명사야? 의문사야? 아, 관계대명사래. 관계부사. 마음이 급하니까 막 말이 막 나오죠. 그래서 He asked me why you wanted to study abroad 하고 얘가 주절이니까 얘는 사라지고 마침표를 딱 찍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He asked me why I wanted to study abroad. 그러니까 자, 이거 나는 알 텐데 내가 왜 해외에서 여행 가고 싶은지 나는 알잖아. 근데 얘가 물어봤다니까. 됐습니까? 얘 입장에서 문장을 생각해야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얘는 느낌표가 아니고 물음표니까 얘는 뭐다? 관계부사가 아니라 의문사다. Are you following me? 네. 자, 그 다음에 Do you think 하고 Who broke the window? 우연히 뭐가 모인 의문문? 의문사가 주어죠. 그래서 어순이 안, 원래는 만약에 Do you know 였으면 어떻게 됐어? Do you know who broke the window? 하고 얘가 가지고 있는 물음표 붙이면 되겠죠. 근데 Do you know가 아니고 TBGSI니까 Who가 앞으로 날아가서 Who do you think broke the window?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의문사가 없으면 무슨 뜻을 가진 인지 란 뜻을 가진 녀석이 누구다? if나 whether 됐습니까? 그래서 I wonder can he make a kite? 나는 궁금한데 그는 연을 만들 수 있니? 라고 하진 않죠. 나는 그가 연을 만들 수 있는지 아닌지 궁금하니까 can he make가 뭐가 될 거고 he can make가 되고 거기에 if나 whether를 쓰면 된다. 자, 그 다음에 간접 의문문의 동사는 의문문이 있는 동사, 의문문이 있는 비동사, 조동사, 일반 동사를 그대로 쓰는데 일반 동사의 경우에는 의문문이 있는 do, does는, did는 쓰지 않, do, does, did가 튀어나와 있지 않다. 됐습니까? 이때 비동사가 뭐 단수이거나 does가 들어가야 되거나 뭐 어쩌고저쩌고 과거 시제이고 그게 맞게 뭐 한다. 오케이. 그래서 what is it? 그건 뭐야? 근데 can you tell me what it is? 가 된단 말이죠. Can you tell me what it is? 너 나한테 그게 뭔지 말해줄 수 있겠니? 그래서 what is it이 what it is? 가 되고 있다. 그 다음에 can you walk? 그럼 여기에 if 들어갔고 if you can walk 가 되겠죠. 그래서 she asked me if I can walk. 내가 걸을 수 있는지 아닌지 물어본다. 됐습니까? 여기에 can 대신에 could 돼? 안 돼? 왜 안 되는데? 능력이어서 안 된다? 언제 물어봐? 언제 걸을 수 있는지? 오케이. 얘 들어가면? 돼, 안 돼? 돼줘. 근데 뭐는 안 되냐 하면?
이렇게는 안 되죠. 네. 언제 걸을 수 있는지 언제 물어보는 거야. 현재 걸을 수 있는지 과거에 미리 물어봤다. 말이 안 된다. 네. 방금 내가 이거 한 걸 보고 뭐라 그래? 지 라고 하죠. 기억도 나십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에 what 자 끊어 읽기 많이 봤으면 what does this mean 이거고 does가 어디 속에 들어갈 거다? 그래서 what this means가 되죠. Do you know what this means? 됐습니까? 그 다음에 why did he come here? 면 did가 come 속으로 들어와서 why he came here가 보이죠. 근데 뭐 때문에 think 때문에 why를 앞으로 발로 뻥 차버렸죠. Why do you think he came here? 왜라고 너는 생각하니? 그가 여기 왔던 것은 됐습니까? 오케이. 자 여기 아쉽게도 뭐가 없다. 오케이. 이거 한번 연습해보면 되지, 그렇지? 됐습니까? 그럼 합치면 우리말로는 생각하는 거 언제? 읽은 거 언제? 됐습니까? 그럼 일단 강문장 만들겠습니다. 너는 생각하니? Do you think? Do you think? 그 다음에 그는 몇 권의 책을 읽었니? How many books did he read? 됐습니까? 하필이면 이런 문장 하는 이유가 있죠. 그럼 이거 끊어 읽기 하면 어떻게 돼야 돼 이거? 아, 이거 있으니까 이건 일단 지우고 How many books did he read? 이렇게 되잖아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두 개 합치면 어떻게 될 거냐? 누구는 어디로 들어갈 준비하고 있으면 돼? Did는 read 속에 들어가서 read가 될 준비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시작이 어떻게 된다? 그렇죠. 몇 권의 책이라고? How many books라고? 누구는 뭐하니? Do you는 think하니? 자, 이걸 가끔씩 보면 어떻게 하는 애들이 있냐면 이렇게 하는 애들이 있어. 안 된다고 얘는 주절이라고 가만 냅둬. 어? 주절인데 주절이 막 바뀌면 안 돼. 됐습니까? 그 다음에 남아있는 거 He read 하고 Do you think에 맞춰서 물음표. 됐습니까? How many books라고 Do you는 think 아니 He가 read 했던 건. 됐습니까? 열심히 필기하는 친구도 있고 난 잘 모르겠다 하는 친구도 있고 뭐 각자 공부하는 스타일이겠죠. 이제 머리가 좋아서 머릿속에 다 넣어두는 친구들도 있고. 됐습니까? 중요한 전화 좀 할게요. 아이고 어떤 종류의 동물? What kind of animals? 이런 게 다 앞으로 날아갑니다. 너는 그녀가 어떤 종류의 동물을 좋아한다고 생각하니? Do you think 더하기 What kind of animals does she like?를 합치면 What kind of animals? Do you think she likes? 이렇게 돼버립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런 것들 이었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수고들 하셨습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잘 여러분들이 꼭 그 그 부분 우리가 문법 책에서 관점 의문 연습했던 것들 꼼꼼하게 다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